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네. 일단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멀리까지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스마트홈 스타트업 아이오에서 이제 제품 개발 그리고 기획 뭐 디자인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석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발표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우선은 제가 2015년이었어요. 저희가 창업을 2015년에 했고 이제 보시는 이 스위처라는 제품을 2015년에 저희가 첫 출시를 하게 됐는데 그 출시를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느낀 것도 많고 이제 업무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제가 복귀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슬라이드 쉐어라는 혹시 사이트 아시는가요? 슬라이드 쉐어라고 하는 이제 이런 PPT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PPT 개념의 슬라이드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자기가 느낀 점 혹은 자기가 발표한 거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올려놓고 이제 같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가지는 고민들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슬라이드 쉐어에 2015년에 똑같이 2016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뷰 수가 17,000이 찍혀 있고 다운로드도 247건 다운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글을 쓰고 나서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은 아니지만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가 그냥 조금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노하우나 아니면 제가 겪었던 저희 회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먼저 공유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서 지금 2018년 3년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그이 제품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한 것도 있고 개발 중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드웨어 양산에 집중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제가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조금 사업적인 것도 섞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원가 절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를 양산해서 결국엔 이제 유통을 시켜서 팔아서 이제 마진을 매겨서 회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제품이랑 이제 뭐 어떤 노하우들 공유드리고 이제 네,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저도 사실 실무를 하는 입장이고요. 저도 지금 오전에도 업무하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그래서 뭐 전문 강사는 아니어서 제가 뭐좀 강의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거나 하시는 건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먼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제품 디자인도 맡고 있고 기획도 맡고 그거를 이제 양산까지 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까지 맡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혹시 그 하드웨어 양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하드웨어를 뭐 개발을 해서 뭐 직접 금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알루미늄 같은 가공을 해서 양산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네, 없는 게 다행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좀 시시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제 첫 제품을 1700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저희 방식으로 어떻게 생산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제품 스위처라는 제품은 우선 먼저 소개를 드리면 여기 지금 실증 서비스 체험 존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이제 집중하는 부분이 집 안에 있는 오토메이션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스위처는 전등 있잖아요. 집에 있는 전등. 그 전등을 자동화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간략히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스위처를 1700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필요 없는 내용이고. 네, 그래서 전체 일정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2015년 2월 달에 스위처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12월, 2014년 12월부터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팀이 뭉쳐지게 됐고 그때는
거의 이제 회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뭐 동아리 그룹 같은 형식이었다가 2015년 2월에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개발을 먼저 시작했고 이제 2개월 뒤에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제품을 가지고 이제 그 고객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기능을 테스트하고 아니면 뭐 사업성을 테스트하는 베타 테스트를 2개월 뒤에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한창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2015년만 해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이제 와디즈라는 저희 플랫폼에서 2015년에 곧바로 베타 테스트 이후에 이제 6월 달에 바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금을 얻어서 9월 달에 1700대를 생산을 완료해서 저희 사무실에 입고를 시켰어요. 지금 보면 개발이 2월 달에 됐고 생산 완료는 9월 달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저희가 이렇게 1700개 사실 양산에서 지금 생각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긴 한데 저런 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한 일정이었고요. 네, 7개월이 걸렸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7개월에 1700개를 만들어낸 일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그게 아니면 1700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보면 여기 15년 2월 달에 저희가 이런 약간 여기 것 비슷한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저희도 이제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저렇게 공용 공간에 책상도 좀 비슷하죠. 저기 모여서 이제 각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위처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사실 시작은 지금 저희 창업 멤버들이 다 친구인데요. 대학교 동기들인데 그 동기 한 명이 집에 밤에 잠을 자는데 불을 끌어가기가 너무 귀찮다는 말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저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그렇게 말이 나와서 혼자 이제 세 명이서 자칫 개발해보다가 2월 달부터 이제 상용 제품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12월 달에 개발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다른 사람들도 쓰게 해보자 라고 해서 2월 달부터 상용 제품으로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로 2개월 뒤에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베타 테스트 제품의 부품인데 지금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베타 테스트에 이용한 저 부품들이 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또 지금이야 사실 3D 프린터 하면 장비들도 굉장히 좋고 뭐 오토레벨링이라든가 아니면 그 질감들이 되게 좋게 나오는데 저때만 해도 사실 3D 프린터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활용할 줄도 되게 모르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막 저희 사진은 저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되게 거칠거칠하고 이게 그런데 과연 사람이 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어떤 외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제품의 핵심은 집에 있는 전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네. 그렇게 해서 총 30개 제품을 저희가 3D 프린터로 이렇게 파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다섯 개 제작해서 저거 출력하는데도 꽤 오래 걸리긴 했는데 저거로 제작을 해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고객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저희는 저희끼리 쓸 때는 그냥 불 끄고 켜는 것만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기 보이시는 거죠. 스케치북에 저희 응원해주는 글이나 저희 베타 테스터 분들이 이제 피드백 같은 거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 걸 이제 서울 전역에 30명 분들에게 직접 가서 설치를 해드리고 사실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닌데 설치를 먼저 해드리고 직접 가서 이제 고객님들이랑 뭐 차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해보고 이제 스위처에 대한 피드백도 들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고객들한테 뭐 베타 테스트니까 당연히 공짜로 제품을 드렸으니까 굉장히 많은 저희는 사실 공짜로 드린 것보다 훨씬 굉장히 많은 걸 얻었고요. 예를 들면 제품의 가격대. 이 제품이 어느 가격대면 당신이 사서 침대에서 편하게 쓰겠느냐 그것도 조사를 했고 그리고 저희 제품을 쓰게 될 사람의 인구통계학적 타겟 직장인이 이 제품을 쓸 건지 아니면 학생이 이 제품을 쓸 건지 여기서 또 이제 저희 생각과 굉장히 달랐던 거는 저희 팀 생각은 이거 당연히 학생이다 당연히 학생이고 그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쓸 것 같다 기계를 좋아하는 왜냐면 지금까지는 없던 제품이라서
사실 그 얼리 어답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다 뒤집었어요. 일단은 학생들은 별로 관심은 있지만 사실 구매력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유료로 사용하고 싶을 전환율은 좀 굉장히 떨어졌었고 그래서 직장인이었고 그리고 고객분들의 반응이 70%가 여성분들한테 좋았고요. 지금도 아직도 전환율을 살펴보면 70 후반대가 모두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피드백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는 사실 처음에 설계는 그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로 이렇게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베타 테스트까지만 해도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30명 분들이 한 달 조금 넘게 쓰셨는데 배터리 교환하는 게 너무 귀찮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AAA 배터리 뭐 아니면 다른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거 되게 친숙한 이름인데 그냥 자기는 집에서 불을 편하게 끄고 싶은 사람 중에는 AA 배터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마치 스마트폰 쓰듯이 그냥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몇 개월 주기로 충전하고 쓰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 부분도 저희가 이제 베타 테스트 이후에 정식 제품으로 바꾸기 전에 저거를 이제 저희 의견을 뒤집고 이제 충전식으로 가는 걸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이제 추가 기능 같은 경우도 뭐 원래는 저희 제품이 이제 블루투스로 돼가지고 집 밖에서 벗어나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집 밖에서도 불 켜고 끄기를 원한다. 혹은 그 휴대폰 모닝 알람처럼 특정 시간이 되면 불을 켜주고 특정 시간이 되면 불을 꺼주는 기능을 원한다. 이런 건 저희가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주셨고 뭐 그래서 친구 추천 여부, 뭐 배터리 방식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핵심 가치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게 없었더라면 저희가 아마 이대로 저희 생각대로 저희 기획대로 제품을 출시했으면 과연 내 제품을 고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3D 프린터 사실 지금 이 3D 프린터 그 보면 제가 2015년에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런 프린터 이렇게 생긴 프린터는 거의 없어요. 뭐 저가형이면 그런데 저 때만 해도 저렇게 약간 뼈대 구조가 그냥 드러나고 저런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상업용으로 만들어지는 시대라서 저런 프린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막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 했었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검증하고 이제 빨리빨리 수정하는 데는 3D 프린터가 굉장히 좋은 최적의 도구임을 확인하였고요. 만약에 그 수량이 뭐 100개, 200개, 300개가 넘어가면 이제 양산성, 그러니까 생산성 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서 그거는 좀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베타 테스트를 30명 했잖아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는 실제로 제품으로도 사실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때는 3D 프린터가 굉장히 조악하고 결과물이 뭐 사람이 보기에 외형이 좀 까칠까칠하긴 했는데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좋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3D 프린터 지금 세대가 돌아가면서 제품 검증하는데 디자인 확인하는데 그리고 금형 들어가기 전에 설계 확인하는데 굉장히 지금 쓰고 있고 제가 아침까지 지금 돌려놓고 왔는데 네,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약간 노하우를 조금 3D 프린터 쓰는 법을 조금 터득한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화질이 되게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그 3D 프린터 특징이 표면이 되게 줄이 그어져서 나오거든요. 얘가 어차피 압출 형태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줄도 다 보이고 저기 보시면 자석도 다 저희가 손으로 다 만든 거고 했는데 사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3D 프린터로 했다는 것도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용을 잘 하셨어요. 전혀 사용에 그 마치 진짜 집에서 뭐 에어컨 쓰듯이 그렇게 사용을 잘 하셔서 하드웨어 제조에 있어서 3D 프린터는 정말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3D 프린터를 진짜 막 1000개, 막 2000개 생산하려고 쓰는 건 진짜 생산성 면에서 되면 안 좋은 거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잘만 쓰면 그 3D 프린터의 활용 가치는 정말 네.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비용면에나 아니면 시간면으로나. 네, 그렇게 베타 테스트를 저희가 해서 이제 앞서 저희가 받은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다 수렴을 해서 제품을 이제 개량을 했어요. 이 제품에서 디자인도 조금 수정하고 아니면 이제 아까 사용자들이 주신 피드백 뭐 배터리 아니면 저게 안 나왔는데 부착 방식도 지금 바꿨거든요. 이때는 자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 위에 설치를 하면 자석을 붙이고 자석이랑 맞닿는 형태로 했는데 저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수정을 해서 네 이제 이게 이제 와디즈에서 저희가 3천만 원 목표로 했는데 딱 3천 2만 5천 원이 모금이 딱 됐어요. 하루 전에. 그래서 이제 100% 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 돈을 가지고 저 때는 사실 저희가 투자를 받지도 않았고 저희가 뭐 자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어서 딱저 정도 플러스 이제 뭐 저희 처음 시작했던 자금 조금 해서 이제 스위처를 이거를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만들어 보기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즉 우리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 6월 달에 끝났는데 뭘 하느라고 9월 달에 제품이 생산이 완료됐냐, 3개월이나 걸렸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네. 중간에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었네요. 이때쯤에 저희가 이제 베타 테스트 할 점에 이제 멤버들이고 네. 그 생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IO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저는 그왜 메이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2014년부터 아마 막 용어가 나왔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런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학업을 마치고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스위처를 지금 만들고 뭐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런 구름 조명 같은 걸뭐 만들어서 전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은 좀 저게 많은데 저게 저가 2014년 제가 만든 건데 그 기상청 API랑 이제 연동이 돼서 집에 인테리어로 평소엔 쓰다가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저 구름에서 뭐 우르르 쾅쾅 해서 비가 올 것을 알려주고 아니면 날씨가 좋다 그러면 뭐 햇빛처럼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만들어 봤었는데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메이커 페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메이커 모임 중에는 가장 큰 행사인데 최근에도 그 2018년 10월 며칠이었죠? 20일인가? 거기 문화피춧기지에서 이거 메이커 페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참가하고 제가 만든 것들을 막 자랑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기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죠. 저기서 만드는 것들은 사실 저만 좋으면 되고 제가 보기 좋으면 되고 그리고 끽해야 만들어봤자 한개두 개예요. 사실 요거 만들었을 때 이거 사업하자는 사람도 굉장히 이거를 가지고 메이커 페어 가면 막 명함 주시면서 이거 양산해보자라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주변에서도 이거 다 만들어달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집에서 그냥 제 쓰려고 한두 개 만드는 거랑 친구들끼리 재밌어서 모여서 한두 개 만드는 거랑 이거를 이제 제안을 받아서 여러 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그 방법이랑 과정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달랐고 그래서 똑같이 제가 뭐 기상청 API를 받아서 바깥에 날씨를 미리 알고 싶다 그리고 뭐 조명을 함께 쓰고 싶다라고 해서 한 개를 만들어 보아서 주변에 제가 잘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나도 가질래 혹은 나도 살래 혹은 이거 한번 만들어서 팔아볼래 라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다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고 솔깃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한 1700개, 한 2000개 만들어서 팔아볼까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면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제가 한 개를 만들었을 때그 방법이랑 그한 개를 만들 때 비용을 1700번 반복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를 1700개를 만드는 거니까 그 방법이랑 그 비용도 1700을
1 곱하면 그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위처는 아니었어요. 일단 스위처를 만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게 스위처 이제 지금 뭐 개량된 버전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왜 그게 맞았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처 생산량이 이렇게 보시면 프로토타입은 당연히 한 개였고요. 그리고 알파 테스트라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 멤버끼리 사용한 제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0개 정도였고 그리고 베타 테스트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30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사실 1700개는 아니고 정확하게 1620개를 양 생산해서 배송까지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단계별로 이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쓴 도구, 방법들을 조금 나열해보면 첫 번째는 1번 당연히 프로토타입이니까 그냥 손으로 커트칼, 뭐 포맥스, 박스 이런 거 해서 저희가 3D 프린터 이런 거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알파 테스트는 조금 저희가 발전을 해서 조금 낡은 3D 프린터랑 또 손으로 이제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었고 충분히 만들 수 있었고 베타 테스트 30개는 이제 저희가 가진 프린터로는 좀 부족해서 그때도 프린터를 조금 여러 대 갖다 두고 출력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이제 30개를 출력을 해서 또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조립을 했고 이때에 네, 이제 3D 프린터라는 기계를 잘 활용하는 법을 조금 알게 되었고 이제 4번 그러니까 1620개를 생산하는 데는 저희는 사출 구명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아마 핵심 부분인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플라스틱으로 되는 제품들은 사출 구명을 사용하니까요. 여기서 저는 이제 첫 경험을 맛보게 되죠. 이제 손이랑 아니면 3D 프린터 아니면 뭐 주변에서 철물점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제품들을 만들다가 제품 아닌 제품을 만들다가 이제 1620개를 만들려고 구명을 네,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어요.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하시다 보면 크게 기획을 할 때도 그렇고 개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외관이랑 내관이랑 많이 나누죠. 그러니까 외관은 사람한테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디자인 쪽으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내관은 안에 들어가는 뭐 저는 회로가 없는 제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로를 내장하고 혹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뭐 구조적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부분들을 내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관은 당연히 사람들이 보니까 디자인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고 내관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PCB, 뭐 회로 아니면 PCB 회로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은 하지만 그 형태를 잡아주기 위한 구조물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제품에 있어서 그래서 외관이 예쁘지 않으면 구매력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디자인이 떨어지니까 그 내관에 문제가 있으면 제품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뭐잘 깨진다거나 아니면 충전을 조금 했는데 뭐 발열이 너무 높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사실 개발하다 보면 수정이 굉장히 잦아요. 거의 소프트웨어만큼 잦은 게 하드웨어인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도면이 자주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스위처 안에 들어가는 그 나사 고정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수십 번 바뀌어서 나오는 거고 이게 위치가 하드웨어 개발하시다 보면 진짜 1mm, 2mm가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베타 테스트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네, 이렇게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배터리를 저희가 내장하는 부분인데 뭐 조금 길면 배터리를 닫거나 아니면 조금 짧으면 배터리를 잡아주지 못할 뿐더러 이쪽에 휘는 현상이 발생해요. 구조물이 이제 안 좋아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정만 계속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그런 실수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에 14년 말고 15년도에 크라우드 펀딩이 나오고 뭐 저희 나라에는 와디즈가 있었지만 외국에는
그리고 인디고고 같은 그런 플랫폼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성공했어요. 뭐 1억, 10억 단위로 전 세계에서 그거는 펀딩을 받으니까. 근데 직접 성공을 해서 제품이 배송된 제품은 굉장히 많지가 않거든요. 배송된다고 해도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기간 안에 개발하는 팀은 거의 없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앞서 보였다시피 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정이 굉장히 잦게 돼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설계를 확정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스위처를 첫 제품을 개발할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또 그러다가 이쪽 수정하면 저쪽이 욕심나고, 그런 게 당연히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만약에 급하게 일정에 쫓겨서 잘못 만들었다가 다 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금형은 아시다시피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당연히 큰 게 맞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천만 원대죠. 억대 들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작은 하드웨어 스타트업 특성상 이제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 겁이 많이 들죠. 처음 개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제품을 이제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QDO라는 방법으로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Quick and Dirty One이라는 저희의 어떤 모토랄까? 그런 건데 이제 말 그대로 빠르지만 더러워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모든 걸 이제 다 잘하진 않지만 하나만 잘하는 걸 먼저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업무 철학으로 저희가 삼고 있고요. 저 바나나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바나나를 전체를 만든다기보다는 바나나를 쪼개서 꼭다리부터 만들고 중간 만들고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완성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하드웨어 개발에 사용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소프트웨어에는 디버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디버깅이라고 아시는 분, 개념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소프트웨어는 디버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류가 나면 디버거가 다 해주잖아요. 로그 다 찍히고 어디서 고장이 났고 왜 에러가 났고가 다 찍히는데 하드웨어는 이게 물리적인 특성상 잘 안 보여요. 네, 소프트웨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저렇게 빨간 표시로 나 여기서 에러 났으니 여기 고쳐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드웨어가 뭐 예를 들어서 모터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기어 몇 번이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피드백 주지 않거든요. 네, 아까 그런 얘기고. 네, 하드웨어는 그래서 소프트웨어보다 디버깅이 굉장히 까다롭고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딱 봐도 저런 이제 뭐 고가의 측정 장비나 고가의 감시 장비 이런 게 있으면 실험을 통해서 빨리 찾아낼 수 있는데 사실 저런 장비를 사실 저희 같은 작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저희는 테스트도 굉장히 더럽게 하고 있어요. 더럽게 한다는 말이 저런 측정 장비 쓰지 않고 손 혹은 비슷하게 추상화 시킬 수 있는 작업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한 예를 들면 스위처 같은 경우에 그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 제품의 무게가 필요해요. 무게. 근데 그렇게 그람 단위로 잴 수 있는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그 마트에 가면 그 왜 야채 담아주는 그거 있잖아요. 야채를 이렇게 그람 단위로 재주는 저울이 있어요. 거기에 제품을 담아서 정확하게 나오는 그 126g으로 보고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고 이제 뭐 발열 테스트라던가 하드웨어 제품들이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정밀 측정 장비를 물론 찾아가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들고 사실 속도 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항상 제품 출시를 앞두면 쫓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조금 더러운 방법이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 혹은 직접 해보는 걸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사실 문제는 한 90%는 다 해결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더럽게 해도 확실히 그 문제에 대한 핵심만 해결하고 질문에 대한 답이 되니까 지금까지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도 그렇죠. 이제 전문 연구 인력, 막 석박사 되는 인력이 저희한테 있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런 인력이 없어요. 대부분의 하드웨어 스타트업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QDO라고 한 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개발하는데 많이 도입을 하고 항상 그 QDO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두고 개발하려고 저희끼리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사례로 실례로 이제 조금 살갗에 닿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위처가 양산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스위치를 밀어주는 작동장치가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눌러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휴대폰으로만 끌고 그거 그 불을 켜고 끄고 했으면 더 불편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사실 휴대폰으로 쓰는 것보다는 손으로 끄고 켜고 하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그 장치가 필요했고 그리고 회로, PCB, 그리고 배터리를 잘 내장해야 이게 오래 가더라도 회로가 망가지지 않고 배터리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잘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 옆에 보시는 저 동그라미 저렇게 생긴 게 저희는 손가락이라고 불러요. 근데 결국에 기어거든요. 옆에 보면 기어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뒤어 나왔다 하면서 스위치를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스위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미국이나 중국은 스위치가 전등을 끄고 켜는 스위치가 표준이어서 그 하나만 맞게 만들면 되는데 저희 나라는 거의 6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스위치의 모양이 모양도 다르고 또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고 세 개짜리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면 저 기어의 크기가 굉장히 그 중요했었어요. 너무 길게 하면 특정 스위치는 작동이 안 되고 너무 짧게 해도 특정 스위치는 작동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어의 크기를 저기 보시면 이제 뭐 16.5, 16.6, 16.62 이렇게 기어 크기를 0.00 단위로 3D 프린터로 먼저 출력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목업도 뜨고 해서 저렇게 최적의 크기를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저게 만약에 빨리 안 찾아졌더라면 비용도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갔더라면 이제 불완전한 제품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수동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버튼 메커니즘을 사용했냐면 제품 전면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보였던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게 안에 파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 플라스틱이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는 버튼이 눌리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표시되어 있는 치수 표시되어 있는 갭에 따라서 안 눌리고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잘 눌린다 생각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런 식으로 이제 치수를 여러 개 한 번에 해서 저거는 3D 프린터를 쓰진 않았고 그 제품을 실제로 나오게 되면 쓸 재질이랑 똑같은 원판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이제 ABS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그 플라스틱도 결국에 금형 사출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제 반죽처럼 만들어서 어떤 틀에 넣어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ABS라는 재질을 원판을 또 팔아요. 그 원판에다가 저대로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직접 눌러보면서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베타 테스트 분들한테 다 눌러보면서 최적의 크기를 찾아서 저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빠르게 확정이 됐고요. 이제 회로기판이랑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저기 보이시는 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는 3D 프린터인데 이제 제품 설계한 거를 사실 다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회로랑 배터리 있는 부분만 최대한 3D 프린터로 계속해서 설계 바꿔가면서 1mm, 2mm씩 공차 줘가면서 아니면 좀 더 넓혀보고 아니면 이렇게도 해보면서 부품 배치를 좀 최적화 해나갔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3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30개를 열심히 만들었고
이제 얘를 가지고 이런 이제 3D 프린터잖아요. 지금 저 설계를 가지고 저희는 이거 그대로 금형 공장 가면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안심하고 갔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세계를 맛보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30개 같은 경우는 저희 베타 테스트 분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3D 프린터로 조악한 형상으로 해도 되지만 1700개는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질감도 실제 제품 같아야 되고 이제 뭐 패키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아니면 운영적인 부분도 신경을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탈피해서 우리도 이제 금형이란 걸 해보자 라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금형은 아까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붕어빵이랑 굉장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만들려면 저기 반죽을 녹여서 반죽을 해서 저런 붕어빵 틀에 넣고 열을 가한 다음에 이렇게 빼면 붕어빵이 되잖아요. 근데 금형 사출, 그러니까 플라스틱 금형 사출도 똑같아요. 저기 보시면 실제 스위처 금형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저 틀에다가 플라스틱을 레진이라고 하는데 레진이라고 해서 반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진이 플라스틱 가루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킬로당으로 팔아요. 그거를 저희가 사서 저 금형에다가 이제 뭐 200도 아니면 300도 이렇게 적절한 온도를 줘서 녹여서 금형에 넣으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네, 금형으로 어떻게 제품이 나오는 건지는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네, 아까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인디고공과 킥스타터에서 저 코디봇이라는 제품이랑 여기 티마우스라는 제품인데 저기 보시면 일정이 2015년 2월달에서 2016년 6월달까지 제품 개발을 하겠다고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 것도 2015년 8월에서 2016년 7월까지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거의 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을 하겠다는데 제 예상으로는 저거 금형하느라 시간 많이 드는 거예요. 금형 개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금형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8월 12일 날 금형 제작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9월 5일 날 사출 완료. 그러니까 사출이라는 거는 금형을 만들고 나서 붕어빵을 만든 거예요. 1700개 붕어빵을 만든 거죠. 거기까지 25일의 시간이 걸렸고요. 거기서 사실 저희도 저렇게 빨리 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직접 정말 많이 찾아갔고 그러면서 많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30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30개를 만들고 나면 아까 제가 설계 파일이라고 했는데 그 설계 파일을 그대로 금형 업체에 가면 이거 못 만듭니다 그래요.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3D 프린터 만들 수 있고 렌더링도 되고 다 형상이 나와 있는데 왜 못 만드나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은 제품에 변형이 없게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붕어빵 설명드렸을 때 붕어빵도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넣고 닫은 다음에 열을 가한 다음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금형도 마찬가지예요. 그 플라스틱이 다 굳고 나서 떨어뜨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궁리하지 않으면 제품이 금형에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거 붕어빵이랑 좀 다를 얘기인데 제품이 디자인 한 대로 금형에서 그대로 나와야겠죠. 근데 막 2mm씩 3mm씩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나오면 디자인적으로 해칠 수도 있고 나중에 조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형 업무를 하시면 살빼기라고 그래요. 살빼기라고 그러고 이 살빼기를 통해서 제품이 변형이 없게 생산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구배라고 해요. 구배. 구배라고 해서 기울기를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기울기를 줘서 제품이 잘 빠지도록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브라고 해요. 리브 주기. 리브라고 해서 그 영어로 갈비뼈인데 이런 뼈대를 세워서 제품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구명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아까 플라스틱 레진 가루를 녹여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플라스틱
당연히 온도에 녹죠. 그래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금형에 플라스틱이 녹고 들어가서 이제 그게 식고 식은 다음에 빠지는데 그 사이에 제품이 변형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기 보시면 이제 빨갛게 된 부분 있잖아요. 저기가 저 부분이 이제 금형에서 실제로 빠져나오면 저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뭉개져 나온다거나 아니면 수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아드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싱크마크라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쭉 빨렸죠. 이제 업무할 때는 빨렸다고 하는데 수축났다고 그러거든요. 이쪽도 보시면 지금 빨려 들어간 부분 볼 수 있고 저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품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저렇게 돼요. 저희도 처음에 금형을 하러 갔을 때 제품의 두께가 다 제각각이었어요. 이쪽은 막 4mm, 이쪽은 1mm, 이쪽은 막 0.몇mm, 이쪽은 막 두꺼우면 7mm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금형업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걸 들고 왔거든요. 이걸 들고 갔을 때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두껍죠. 여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두께가 지금 제품이 보면 요 두께랑 요 두께 다르고 요 두께랑 요 두께 다르고 여기도 지금 두껍고 여기도 두껍고 또 요 두께랑 요 두께가 다 다르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쪽 부분이 아까 보여드린 싱크마크가 생겨요. 그리고 싱크마크만 생기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쫙 약간 빨아들이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모여버려요. 얘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빨리고 왼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모아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품의 그 설계된 그 치수대로 나와야 정확하게 조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수축이 났기 때문에 조립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조금 한 게 오른쪽처럼 이제 이쪽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냥 살 뺀다고 하죠. 살 빼기라고 하는데 구멍을 뚫어서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네모나게 두께, 여기 네모나게 두께. 그리고 여기서 살 빼기를 진행해서 이제 두께를 그나마 줄여서 수축을 좀 방지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수축이 났어요. 여기 좀 보이시나요? 푹 들어간 부분? 잘 안 보이시나요? 좀 확대가 안 되는데 사실 이 제품이 원래는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됐어요. 이거는 사실 재설계를 해야 되는 정도의 어떤 엉망인 제품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저희가 일정을 맞추려고 조금 급하게 이렇게 살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축이 났어요. 여기도 지금 수축이 있죠. 보이죠? 제 눈에는 보이는데 네, 이거는 좀 다행히 이쪽 부분이 수축이 안 나서 저희가 조립 안 되는 문제가 없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수축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디자인을 다 엎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런 형상을 만든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하는 게 나아요.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이면 수축이 어디 생길 것 같으세요? 이쪽에 수축이 생기겠죠. 이쪽이 싹 빨려 들어가는 수축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두께를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형태는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푹 파인 형태는 유지하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살빼기라고 해요. 근데 이런 스킬을 여기 오른쪽 보면 이제 3D로 보일 수 있고요. 이런 스킬을 초기 제품 디자인부터 들어가면 나중에 가서 수정하고 그 수정해서 사실 수정은 다 돈이거든요. 금형 단계에서는 수정이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요. 1,000만 원 단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형 설계할 때는 이렇게 설계하는 게 네, 좋은 설계다라고 할 수 있고 제품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두께가 일정한 설계를 미리 하시는 게 아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제 붕어빵에서 구워지고 붕어빵을 떼내야 되는 거. 잘 안 빠져요. 그 잘 안 빠지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이 맞죠. 잘 안 빠지기도 하는데 제품이 이제 플라스틱이 금형에 딱 껴 있어서
잘 안 빠지는데 그걸 일부러 힘으로 꺼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비싼 금형의 스크래치가 생겨요. 금형의 스크래치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거기서 찍는 제품은 다 스크래치가 찍혀서 나오겠죠. 붕어빵 트리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붕어빵에 당연히 스크래치가 생겨서 나오겠죠.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크래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형을 새로 파야 될 수도 있는 큰 사고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또 비용, 시간의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제품을 미세하게 기울이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저희가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변에 보시는 플라스틱 제품들 있잖아요. 이 리모컨도 그렇고 플라스틱으로 사출한 제품들은 실제로는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굽어 있어요. 구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약간 필렛한 형태로 바뀌고 여기 이제 보스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살짝 기울이죠. 그렇게 하는 게 모두 다 금형에서 제품을 빼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형에서 제품을 사실 사람이 뽑지는 않아요. 금형에서 부원빵이 만들어지면 밀핀이라고 해서 그거를 반대쪽에서 이제 쇠핀 같은 게 이렇게 사출된 제품을 탁 밀거든요. 근데 그 순간 구배가 돼 있지 않으면 제품이 안 빠지거나 금형을 긁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는 게 이제 저렇게 기울기를 줘서 구배라는 방법을 쓰고요. 스위처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마치 일직선 같지만 실제로는 1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 눈에는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고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구배가 좀 3도, 4도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1도는 거의 사람 눈에는 띄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그렇게 영향이 있지도 않고 대신에 금형에서는 잘 빼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구배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제품들 다 보시면 외벽, 제품 외벽이라고 해서 겉을 감싸는 거 굉장히 얇아요. 이게 왜냐면 두껍게 되면 아까처럼 수축이 생기고 그렇다고 너무 얇게 하면 약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mm 정도 최대 2mm 정도 다 대부분 외벽이 2mm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또 이렇게 리모컨과 같이 어떤 형태, 사각형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리브주기라는 방법을 좀 써야 돼요. 만약에 스위처, 이게 스위처 이제 메인프레임이라는 제품인데요. 사각형인데 외벽이 저게 2mm예요. 만약에 저렇게 금형에서 뽑아내게 되면 그 제품이 사각형, 지금 디자인은 사각형이지만 저게 흐물흐물하게 나와요. 왜냐면 그 외벽이 너무 얇아서 자기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는 게 여기 보시면 마치 갈비뼈 같이 닿았다고 해서 리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쓸 데는 없지만 저렇게 외벽의 유지를 위해서 리브를 세워줘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또 쓸데없는 부분일 것 같지만 이렇게 안쪽 제품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이런 형태의 리브들이 서져 있는 게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리브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쪽 측면이 아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막 낭창낭창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또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한 개랑 1700개를 만들었을 때 제가 겪었던 경험들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 이때는 진짜 1700개 만들었고 만 개를 만들어 보지도 않아서 이런 말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는 이제 유통 관련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으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제품 디자인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이제 뭐 금형 앞단계까지 가실 때 저 세 가지는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금형 업체에 이제 사출을 하기 위해서 맡기는 게 비용 면에서도 좋고 저게 사실 업체를 잘못 만나면 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용에 대해서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제품 준비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 제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하다가 스위처 W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 스위처지만 와디즈에서 판매한 제품을 W라고 하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스위처 W를 생산한 방법을 공유해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딱 돼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그 뒤에 저희가 스위처 W 이후에 스위처 M, 스위처 메인이라는 버전이에요. 이제 스위처 W는 1700개밖에 안 됐었어요. 여기서도 근데 사실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개량을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산을 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이고 한 5만 개 넘게 찍었거든요. 거기서 또 발견한 이제 제 경험들 공유해드리고 그 뒤에 또 나온 제품이 링커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체커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계속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네, 세 번째 시간도 이제 원가 절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을 때 이해 안 되신 거 있으셨나요? 이해 안 됐거나 조금 더 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 쪽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발표하는 게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동향, 미래 이런 거보다는 진짜 금형, 양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살갗에 다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아까 저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에 쓴 건데 이제부터 제가 소개드릴 부분은 진짜 제가 테스트하고 아니면 저희 회사 내부 자료도 좀 들고 왔어요. 뭐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고 와서 아마 좀 더 실제 얘기같이 많이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계속 봐주시다가 아마 좀 더 듣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네, 그러면 살살 시작해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시간에는 아까 제가 2015년에 처음 창업하고 뭐 여러 시행착오를 겹쳐서 1700개 제품을 만든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2018년 때가 올 때까지 스위처를 한번 개량하고 링커라는 완전 다른 제품을 또 개발하고 또 체커라는 완전 다른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도 제가 이제 느꼈던 경험 그리고 이런 노하우 있었다라는 것을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IO에서는 스위처 M이라는 제품을 또 개발했고 링커라는 제품을 개발했고 체커라는 제품을 개발했어요. 스위처 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디즈에서 저희가 제품 출시한 거 스위처 W를 또 한 번 개량한 2세대 스위처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왼쪽이 W고 오른쪽이 M 제품이에요. 지금 보면 디자인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죠. 네. M에서 또 바뀐 점은 이렇게 원래는 이 W 제품 같은 경우에는 1구 제품 그러니까 스위치 하나인 것만 제어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M에서는 이렇게 2구 제품까지 저희가 R&D를 해서 스위치 1구 그리고 스위치 2구까지 제어가 가능하게 개발을 했고요. W에서 총 3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개량을 했어요. 첫 번째가 두께고 그리고 생산성이고 세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이게 W를 해서 1700개를 생산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생산성이랑 안정성을 생각을 안 하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품 하나 조립하는데 10분씩 걸리면 제품이 예를 들어서 하나에 만건하는 뭐 2만원짜리인데 조립하는데 10분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들도 조금 M에서 보강을 했고 이제 하나하나 어떤 면에서 보강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두께 같은 건 일단 결과부터 보시면 오른쪽 W 굉장히 두껍죠. 왼쪽 M이 굉장히 얇아졌죠. 이제 30% 얇아졌는데 저 W 제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스위치에 부착형으로 붙는 거다 보니까 두께가 두꺼워서 떨어지는 무게가 무거워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툭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이제 고객 피드백이 많아서 이렇게 좀 두께를 줄이는 데 많이 집중을 했고요. 이쪽 왼쪽 사진 보시면 저게 M의 사출품들이에요. 저게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총 파츠들이고 총 하나 둘 셋 네 파츠죠. 네 파츠를 오른쪽에 보시면 CAD 파일 보시면 저게
맨 왼쪽이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부품에 차곡차곡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층형인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요 세 제품이 하나로 합쳐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해서 두께를 좀 많이 줄였었어요. 그러니까 적층형으로 설계하니까 두께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두께보다 사실 생산성이나 안정성에서 굉장히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생산성 면에서 일단 스위처 W는 이걸 조립하는데 사용한 이제 방법들이 양면 테이프, 접착제 여전히 아직 구시되었어요. 접착제 붙여서 뭐 모터 붙이고 접착제 붙여서 커버 붙이고 접착제 붙여서 센서 붙이고 그거 안 되면 양면 테이프 붙여서 배터리 붙이고 그래서 하나 조립하는데 거의 뭐 한 명이 조립하면 10분 이상 걸리고 막 접착제면 또 마르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걸 이제 좀 개량을 해서 스위처 M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피스 못이죠. 못. 드라이버로 이제 못이라기보다는 피스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나사를 사용해서 하나 조립하는데 1분 30초 거의 생산시간 10분의 1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었고 생산성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아까 적층된 이 형태에서 피스가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네 포인트만 박히면 제품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 맨 왼쪽, 이 맨 왼쪽 메인 프레임 위에다가 모터 올리고 배터리 올리고 회로 올리고 이걸 저희가 커버 홀더라고 하거든요. 이 홀더를 이제 부품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요 위에 적층하고 그 위에 피스 4번이면 제품 조립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성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본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쓰는 모터 모듈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회로 이쪽에 보시면 피스가 하나, 둘, 셋, 네 개 박혀 있죠. 사실 이게 여섯 개 박아도 되는 네 개 박아도 되는데 이거는 여섯 개 박아 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뭐 부품 하나가 각자의 두께를 차지하게 했다면 두께는 좀 줄일 수 없었을 것 같고 적층형으로 했을 때 두께가 굉장히 유리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핀형이죠. 납땜이 아니라 핀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꽂고 뺄 수 있는 그거를 도입을 해서 수리할 때도 좋고 생산할 때도 좀 좋았고 저 핀은 몰렉스라고 해서 아마 쓰시게 되면 되게 좋은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절대로 안 빠지는 몰렉스 핀으로 사용해서 떨어져도 막 빠지지도 않고 제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른 핀을 사용하니까 제품을 이 정도에서 저걸 꽂아놓고 이 정도에서 떨어뜨리면 저 핀이 탈거가 돼요. 그래서 저 핀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조금 유명한 회사의 제품을 써서 생산성을 좀 확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품 안정성 같은 경우에 우선 이 W 제품 보시면 지금 이쪽 한번 보시면 여기가 충전 부위거든요. 충전 부위. 굉장히 좀 조악하죠. 조악하기도 한데 저희가 이거 출시했을 때 일단 충전은 안드로이드 휴대폰 핀으로 해요. 근데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충전 핀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아이폰은 충전 핀이 다 똑같은데 안드로이드는 충전 핀이 그 쇠 부분은 똑같은데 뒤에 플라스틱 부분이 다 크거나 작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 핀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충전 핀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 혹은 들어가도 잘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M에서는 좀 개선을 해서 이제 어떤 핀을 쓰더라도 잘 충전이 되도록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부착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자석이었잖아요. 스위치 위에다가 자석을 위해서 붙였는데 여기 이제 설치된 걸 위에서 바라봤을 때 벨크로를 사용해요. 벨크로 찍찍이. 찍찍인데 또 좀 특수해요. 이 찍찍이가. 3M에서 나온 그 듀얼락이라고 해서 일반 찍찍이는 이렇게 붙였다 떼면 지직하고 떨어지잖아요. 쟤는 저거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에도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꽉 버섯 두 개가 맞물리는 형태로 해서 정말 큰 힘이 가해져도 떨어지지 않는 벨크로예요. 저거를 또 저희가 중국에서 수배를 해서 이제 중국에서 들여와서 커팅해서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이제 안정성을 확보해서 아무래도 스위처가 스위치를 저렇게 물리적으로 밀면 반작용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잡았고요.
패키지도 마찬가지예요. 패키지도 왼쪽이 이제 기존 패키지였는데 오른쪽이 개선한 패키지예요. 왼쪽 패키지를 했을 때 저희가 그런 고객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중고 제품 아니냐? 패키지가 왜 이렇게 더럽냐? 그리고 패키지가 이렇게 왜 이렇게 상했냐? 이런 정말 억울한 경험이 많아서 이번에는 아예 오른쪽으로 좀 깔끔하기도 했는데 지금 사진은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요 밑쪽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옛날에 보면 과자 뜯을 때 이렇게 약간 고래밥 과자 아시나요? 그 이렇게 드드득 뜯기는 거 있잖아요. 이 그게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누가 봐도 새 제품이다. 자기가 이렇게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패키지도 개량을 한번 했고요. 근데 딱 심미적으로 봐도 사실 좀 더 오른쪽이 예쁘잖아요. 더 비싸요. 그리고 오른쪽 패키지 세트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저 정도 패키지 사이즈 하는데 700원이에요. 저게 저 다 하는데 700원이고 오른쪽이 1200원이에요. 그 패키지 사이즈가 한 요 A4용지 반 접은 정도가 딱 되거든요. 오른쪽 게 저거 패키지 하는 게 1200원 정도고 이건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색상이나 뭐 인쇄하는 거 정도에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그 정도 선인 것 같고 저희는 이렇게 500원 더 투자하면서 중고라는 말 안 들으려고 네 노력을 해서 안정성도 좀 찾았습니다. 그리고 M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W에서 쓴 QDO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찾아서 실행을 했고요. 여러 번 3D 프린터로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도 거쳐서 또 수정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 시스템을 또 거쳐서 개발했고 네 이번에도 4개월 걸렸어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는데 4개월 걸렸어요. 이때는 정말 약간 신도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나 하는 법 안다. 나 이제 이거 해봤다. 그런 느낌으로 팀 멤버 전체가 약간 자신감이 붙어서 지금 생각해도 진짜 혁신인 것 같은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기서 이거 만드는데 4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를 빨리 뽑는 데는 뭐 개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그런 팀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좀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개발 딱 시작해서 디자인부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3월 달에 고객 50명에게 먼저 배송을 했어요. 저거를 사출을 다 해서 그때는 사출을 5,000개 정도 했고요. 첫 발주를 사실 금융업체 같은 경우에 1,000몇 개, 2,000몇 개는 사실 안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일단 저희 나라 금융업계가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대부분 문을 닫고 있고 있어봤자 구미, 시흥, 인천 조금, 부평 그렇게 남아있고요. 대부분의 화성 이렇게 있던 데는 영세한 데는 거의 이제 문을 닫는 실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큰 오더가 아니면 쉽게 안 들어가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 금융하실 거면 국내에서 먼저 알아보시는 걸 좀 추천하고요. 그 중국이랑 가격을 비교해보면 사실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10분의 1 가격이거든요. 금융 가격이. 근데 확실히 품질이 아직까지는 국내가 그나마 낫더라고요. 저희가 샘플도 받아보고 문의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중국은 일단 대답이 너무 늦어요. 그렇고 4개월 만에 5,000개를 발주 받아서 저희가 일단 작게 50명부터 발주를 배송을 해드렸고요. 그 개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면 다 똑같죠. 3D 프린팅해서 이런 부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착부 크기 여기 손가락 나와야 되는 크기, 손가락 나와야 되는 형상, 벨크로 붙어야 되는 위치 그런 것들 3D 프린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발했고요. 보시면 이제 뒤에 손가락이 나오는 길이 저희가 아까 그 길이 테스트했다는 거 그것도 손가락도 사실 좀 개량했어요. 모양도 바뀌고 그 길이가 더 나올 수 있게 하고 힘도 세졌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3D 프린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테스트했고 스위치 아까 말씀드렸죠. 스위치 이렇게 국내에 있는 뭐 1구는 이 정도인데 2구, 3구 더 있으니까 그런 것들 모아서 다 설치해서 스위처를 3만 회씩 돌렸어요. 3만 회씩 밀어보는 테스트를 해서 이제 안정성 테스트도 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스위처 W 할 때보다는 조금 이제 M에서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찾은 부분이었죠. W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10번 연속 동작하면 모터가 거의 타버려요. 그걸 또 생각을 하지를 못해서 근데 M 같은 경우는 3만 번을 돌려도 3만 번이면 저희가 하루에 10번 한다고 했을 때 연 단위로 더 쓸 수 있는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렇게
테스트라는 장면이고, 이거는 조금 아찔했던 경험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배터리죠, 배터리. 저희가 사용하는 배터리고, 이거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수 배터리예요. 특수 배터리라는 게 뭔가 배터리가 뭐 오래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에 맞게 제작된 거. 그러니까 95238이라고 하거든요. 배터리는 되게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저게 사이즈예요. 22mm 곱하기 38mm 곱하기 두께 9.5mm. 근데 모든 배터리는 저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MP 저거는 공장 이름이고요. 리튬 폴리머 3.7V 750mAh 저 배터리를 쓰는데, 이게 저희에 맞게 사이즈 제작해서 이것도 중국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납품을 3,000개 처음 받았어요. 근데 배터리를 하면 꼭 해야 되는 테스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압. 전압이 잘 나오냐. 저게 3.7V인데 3.7V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산. 그리고 발열. 배터리가 동작할 때 배터리에서 열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낙하 테스트요. 낙하 테스트. 수직 낙하 테스트. 수직 낙하 테스트가 뭐냐면 저 배터리를 70cm인가? 그 스펙시트에 적혀 있거든요. 70cm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세 번 이상 떨어뜨렸을 때 폭발을 하냐 안 하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처음 받고 나서 이렇게 툭 던졌더니 팡, 이렇게 툭 던졌더니 팡, 거의 콩알탄처럼 30km 빡 뿌리면 바바바바방에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해서, 사실 이때 베타 테스트 제품이 나갔었어요. 그걸 테스트를 먼저 하지 않고 베타 테스트를 보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해서 저희가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직접 고객들 찾아가서 제품 다 회수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혹시 배터리를 제작하시거나 배터리를 납품 받으시면 테스트는 꼭 해보셔야 돼요. 발열이라던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쪽에서 테스트했다고 다 이렇게 주시거든요. 인증서 뭐 테스트 통과 내역 다 주시는데 절대로 믿지 마시고 직접 그 테스트 환경을 더럽게라도 만들어서 해보시는 걸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테스트해서 영상 찍어서 따졌더니 바로 3,000개 다 환불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제 고쳐가지고 배터리, 이제 그거 봤더니 제작 공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숙성시킨다, 정확한 용어를 까먹었는데 저게 용액이거든요. 다 어차피 저거를 숙성시키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좀 생겼던 걸로 판단돼서 그거 고치고 다시 납품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했어요. 저렇게 한 판당 10%씩 잡아서 저희가 테스트했고, 첫 번째 테스트에서 또 터져가지고, 그래서 또 사실 한 번 더 전량 회수하고 다시 받아봐서 제품을 출시는 하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이 만드실 거면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시고 하기를 강추합니다. 왜냐면 배터리는 얼마 전에 일도 있었죠. 삼성 S8이었나요? 노트8이었나요? 노트8이었나요? 그것도 비행기에서 터지고 불 나고 날 장난 아니었잖아요. 한 2년 전이었나? 비행기에서 불 나고 해서 비행기에 노트8 못 태우고 그랬었잖아요. 삼성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배터리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삼성이 쓴 거는 리튬 이온이긴 한데, 리튬 폴리머 방식이긴 하지만 배터리는 그래서 대기업도 실수하는 부분이라서 배터리는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처 M을 이렇게 개발했는데도 앞에서 보면 뭐 안정성 나오고 생산성 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M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저기가 전원 스위치 부분이에요. 전원 스위치 부분. 이게 슬라이드 스위치라고 해서 왼쪽으로 딱 하면 온, 오른쪽으로 딱 하면 오프 그런 건데, 이 부분이 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거를 온오프 하기 위해서 이런 핀이 필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핀으로 이 스위치를 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품도 하나 더 늘었죠. 당연히 이것도 사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지만 고객이 불편한 점이 더 크더라고요. 저거를 사실 한번 그래서 이 핀을 써서 제품을 켜고 나면 이거 보관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 핀 무슨 저희 제품이 아이폰도 아니고 이거를 보관해서 스위치를 다시 꺼야지 이런 분도 한 번도 없어서 한번 키면 그냥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 이 부분도 조금 테스트를 조금 좀 면밀하게 거쳤으면 M에서 아쉬움이 좀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텐바이텐이나 티몬, 쿠팡 이런 데서 위탁 판매도 하고 있고, 네. 5만 7천 원이에요. 5만 7천 원이고 저기 4천 원 깎인 거 뭐 저런 거는 텐바이텐이나 티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주력으로 판매 중이고 있고요. 조금 제품 하드웨어 얘기를 좀 벗어나서 저희 회사에서 요즘 시도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 제품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성이라고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직접성이라는 걸 좀 전에 설명드리면 직접 써봐야 돼요. 내가 써보기 전에는 이 제품이 필요한가? 내가 써보기 전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내가 써보기 전에는 그냥 일어나서 불 끄면 되지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제품도 직접 써보고 난 뒤에는 그 가치를 알고, 사실 직접성을 모르는 분들은 이 5만 얼마가 진짜 비쌀 수 있어요. 불 하나 끄자는데 불 하나 켜고 쉽게 켜고 끄자고 5만 4천 원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써본 분들은 다른 결과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이제 BM 1.0이 아니라 BM 2.0으로 한 달 무료 체험 기반 정책을 지금 최근에 시스템을 업데이트 했고 이제 홈페이지도 저희가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제품을 IO에서 만드는 제품은 무조건 한 달로 무료 체험을 해볼 수 있고 그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게 홈페이지인데 아직은 출시는 안 했고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재밌게 하나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 다들 아시죠? 에어비앤비 그 공유 숙박 플랫폼이잖아요. 여기 와서 저거 보고 저도 놀랐는데 저희가 하려는 게 저거랑 비슷해요. 직접성이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IO가 만드는 에어비앤비 숙박 업소에 와서, 저희가 스마트홈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거기 에어비앤비를 스마트홈 기계들로 다 채워넣는 거예요.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스위처가 아니더라도 뭐 요즘 핫한 뭐 카카오 미니 그런 AI 스피커 당연히 있고 뭐 이런 비싼 맥북 그리고 무지에서 나오는 뭐 가습기 혹은 기타 IoT 기기들 다 채워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서울에 출장을 와서 아니면 혹은 뭐 자취를 준비한다고 거기 와서 스마트 기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써보고 저희 제품들을 써보고 이제 구매할 수 있게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고 아직까지 그 에어비앤비에 와서 스위처를 구매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그 에어비앤비 저희 숙박 안에 무지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지 가습기, 뭐 무지 꼭 전자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인테리어 가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숙박하시고 나서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 무지 무드등을 직접 집에서 써보고. 사실 에어비앤비가 다른 점은 매장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지 매장 가서 써볼 수 있지 않냐 그건데, 매장 가서 무지 가습기를 보는 거랑 자기가 그 집에 하루 생활해 보면서 무지 제품을 보는 거랑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희 에어비앤비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BM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한 달 무료 체험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한 달 무료 체험을 하고 나면 고객이 가지는 옵션은 두 가지예요. 그 제품을 일시불로 바로 구매해서 소유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부담된다 하시면 리스 형태예요. 리스, 자동차 리스 하듯이 7개월 동안 돈을 분할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자기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대신 일시불 구매에 나누기 7 해서 비용을 내면서, 대신 3개월 쓰고 아 나 이거는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 3개월 쓰고 반납이도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BM을 짜서 테스트 중이고, 이렇게 스위처 링커 체커 IO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 지금 시스템을 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스위처는 지금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스위처 얘기를 다시 시작하면, 스위처가 아까 스위처 M 같은 경우에 2구까지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사실 커뮤니티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스위처 카페라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고객님들이 제발 3구 좀 만들어 달라고, 3구 스위처, 그러니까 3구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3구 스위처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제가 캡처한 건 이거밖에 없지만 거의 한 1년 넘게 지금 많이 쌓이고 있어서 3세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3세대에서는 3구도 지원하고 두께도 더 줄여야 돼요.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두께도 더 줄이고 생산 안정성도 굉장히 욕심이 나요. 지금 하나당 1분 30초 나오는데 나중에는 라인 가동을 위해서는 더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쉬워져야 되는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보이거든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3세대를 준비 중이고요. 이건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점점 윤곽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것도 아마 조만간에 R&D가 끝나면 금형 또 준비해야 하고 중국에 또 모터 모듈은 저희가 중국에서 받고 있어요. 네. 중국에 또 아마 몇 번 갔다 왔다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스위처 M을 이렇게 W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서비스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링커라는 제품이고 링커라는 제품이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단 말로 먼저 설명드리면 링커는 일단 이름에서부터 링커잖아요. 이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단은 메인 핵심 기능은 스위처 와이파이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처는 아까 블루투스밖에 안 됐어서 집 안에서밖에 제어가 안 돼요. 50m 안에서밖에 제어가 안 되는데 링커랑 스위처를 같이 쓰면 전 세계 어디서든 스위처를 제어할 수 있어요. 집 밖에서 이제 불을 켜고 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그럴 기회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 많이 하는데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저 집 밖에서 자기 집 불을 껐다 켰다 하고 싶다라고. 그게 메인 기능이고 한 가지 더가 하는 일이 링커는 만능 리모컨 이제 집에서 리모컨으로 쓰는 게 TV, 에어컨, 뭐 일부 선풍기 그리고 뭐 히터 이런 거 쓰는 분들 계시던데 그거를 링커가 다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리모컨을 스마트폰이 있고 리모컨이 따로 필요가 하지 않고 이 리모컨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 스위처 앱으로 들어와서 스위처 앱에서 링커를 통해서 에어컨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TV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되는 건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링커고요. 이까지 설명드리고 영상 하나 잠깐 보시면 링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으로 목소리로 전자기 일을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편해질까요? 기존의 전자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링커 하나만 있으면 일상이 편리해집니다. 바쁜 출근길, 조명을 끄고 나온 걸 잊었을 때 집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링커가 자동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줍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해 집 밖에서도 쉽게 조명을 끄고 켤 수 있죠. 퇴근길에는 링커로 집에 있는 조명과 에어컨을 미리 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둡고 더운 집으로 퇴근할 필요가 없죠. 링커는 음성도 인식합니다. 시리아, TV 좀 켜줘. 리모컨을 찾을 필요 없이 음성으로 간편하게 제어해보세요. 자기 전에 온도 설정을 하세요. 링커의 온도 센서가 설정 온도에 맞춰 에어컨을 켜고 끕니다. 시리아 불 꺼줘. 이제 링커 하나로 뭐든지 켜고 끄세요. 링커는 저렇게 이제 만능 리모컨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고요. 이제 뭐 이 설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저희가 아이오의 두 번째 제품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만들 때도 그랬고 스타트업의 두 번째 제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거 제품을 만들 때도 되게 그렇고 지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스타트업 항상 부족한 리소스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많이 쫓기고요. 부족한 네트워크 뭐 삼성에서 링커 만들면 한 달이면 만들 것 같아요. 자기들 하청업체 벤더들 붙여서 뭐 중국에도 공장이 있을 거고 베트남에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이면 아마 저 정도 제품은 나올 수 있는데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죠. 부족한 소프트가 없고요.
그리고 제품 하나 만드는데 굉장한 투자한 리스크가 들어요. 금형 하나 만드는데 몇 천만 원 투자하고 또 회로 하나 또 인증받는데 또 뭐 거의 뭐 천만 원 돈 들어가고 또 샘플링 하는데 또 뭐 몇 천 들어가고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이러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품이 만드는 게 정말로 힘들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링커를 개발하게 됐고 일단 링커 탄생도 저희 타겟인 1, 2인 가구 그러니까 원룸에 사시거나 뭐 해봤자 빌라 아니면 뭐 작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원격 제어에 대한 니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 그리고 사실 여기가 IoT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IoT 스타트업 뭐 이렇게 많이 명칭을 했는데 요즘 IoT라는 말보다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긴 한데 저희도 사실 이런 플랫폼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스위처는 단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랑 1대1 통신을 하는 거였 제품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스마트 홈 오토메이션, 뭐 IoT 이런 쪽으로 좀 다가가려면 링커와 같은 역할이 필요했어요. 바로 플랫폼이죠, 플랫폼. 그렇게 해서 이제 링커가 탄생하게 됐고요. 똑같아요, 이게 프로세스. 저희도 크라우드 펀딩, 스위처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처음 탄생했듯이 링커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와디즈가 아니라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서 했고요. 사이트하기보다 플랫폼에서 했고 이때는 좀 규모를 올려서 저희가 5천만 원 목표로 이제 링커를 만들 거니까 저희한테 먼저 투자를 해주세요 했고 다행스럽게 또 이것도 5,027만 원 이렇게 해서 달성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돈을 가지고 똑같이 저희가 해왔던 방식대로 디자인과 제품 개발을 병행했어요. 저희 특징이 이제는 좀 아시겠지만 제품을 디자인을 완성해놓고 제품을 개발하진 않아요. 디자인이랑 개발을 같이 가요. 왜냐하면 수정이 굉장히 잦기 때문에 개발한 뒤에 디자인해주세요. 그러면 또 수정될 수 있어요. 개발한 뒤에 디자인해주세요. 그럼 이 디자인 가지고 또 막 테스트를 해보면 또 안 돼. 그럼 디자인을 또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싸리 아예 디자인이랑 개발은 병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대결을 하고 있고 시안이 16개가 나왔어요. 제품 디자인 시안이 그게 이제 A부터 2인가까지 16개가 나왔고 그 중에 링커의 특성 아까 보셨듯이 링커가 하는 기능이랑 설치될 위치 사용 환경에 맞는 시안을 채택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해서 고객님들한테 먼저 여쭤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시안을 채택하고 개발을 바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시안을 먼저 채택한 이유는 아무리 디자인이랑 개발을 동시에 한다고 해도 외형 껍데기는 필요하거든요. 얘가 동그라미일지 형태가 아니면 원통형일지 아니면 네모난 직사각형일지는 최소한 필요해야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제품이 가지는 특성들에 맞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링커 같은 경우는 스펙을 보시면 와이파이랑 BLE 칩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IR이라고 해서 적외선을 발신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리모컨 역할을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외선을 수신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제 큰 기업들의 적외선 신호는 대부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걔네가 표준이 있어서 우리가 그 표준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리모컨을 링커로 쓰려고 하면 최초에 얘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링커에게 이제 전원 버튼이다. 이거는 볼륨 업이다. 이건 채널 업이다. 이렇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IR 수신부가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링커 기능 중에 이제 온도를 자동으로 체크해서 에어컨을 너무 더우면 켜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추우면 꺼준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온도 센서 필요하고 조도 센서도 아까 출근하는데 불을 켜놓고 왔잖아요. 그거 알려면 조도 센서 필요하고 그리고 마이크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저희가 좀 방범 보안식으로 집에 갑자기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누가 들어와서 도둑이 들어오면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집 안이. 그래서 그 마이크 센서가 이제 그 데시벨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데시벨이 조금 튀면 이제 조금 집 안에 그 상태를 좀 알려주려고 제가 마이크 센서를 좀 넣기는 했는데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태 LED 지금 뭐 와이파이 연결 중 아니면 와이파이 연결됨 아니면 뭐 연결 끊김 이런 걸 위해서 상태 LED를 넣었었어야 했어요. 일단 먼저 한 것은 형태가 확정되고 먼저 한 것은 사실 스위처도 그렇고 저희가 제품을 좀 빨리 개발할 수 있는데 가장 조금 먼저 하는 거는 유사 제품 해킹이에요.
사실 어떤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하드웨어 제품이 됐든 세상에 없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내 아이디어 굉장히 참신할 것 같고 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라고 하지만 결국에 찾아보면 비슷한 제품도 굉장히 많아요. 링커 같은 경우도 샤오미에서도 제품도 있고 아니면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제품도 한 두 개 정도 더 있었고요. 저게 이제 마이온도인가 그런 제품인데 저것도 똑같이 이제 에어컨을 껐다. 저건 에어컨만 되긴 해요. 근데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거고 왼쪽이 샤오미 거예요. 저거는 이제 아싸리 링커처럼 만능 리모컨 기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유사 제품 해킹이에요. 까보고 이 제품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얘네가 하우징은 어떻게 했는지 회로는 하우징은 어떻게 했고 형태는 어떻게 가져갔고 부착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링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여기서 좀 얻었던 점이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게 스위처는 어디에 벨크로로 꽉 부착이 되는 반면에 얘는 공유기처럼 그냥 책상 위에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가벼우면 사실 링커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너무 가벼우면 얘가 잘 움직여요. 바람 불어도 움직이거든요.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이게 이 제품들이 그 유사 제품들의 공통점이 안에 보니까 살펴보니까 무게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안 깐 사진인데 보시면 이게 하얀 거 있죠. 이게 쇠 같은 거. 이게 무게추예요. 그냥 아무 역할 없고 일부러 무게를 주기 위한 이제 무게추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놓친 부분을 유사 제품 해킹하면서 좀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마일스톤을 캘린더로 이제 관리하면서 하드웨어를 열심히 개발했어요. 7-2부터 그러니까 7월달 2주 차부터 자재 수급해서 이제 7월 3 뭐 기구 설계하고 그다음 9월 3에 이제 금형 T1을 나오는 걸로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개발했고 여기 보시면 막 테스트도 열심히 하면서 이게 이제 조도 센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디자인 나온 거에다가 또 3D 프린터죠. 3D 프린팅해서 이 조도 센서의 크기랑 이 조도 센서 부위가 얼마나 어떤 형태가 됐을 때 그 센서 값이 정확한가 신뢰도 측정하면서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PCB예요. 이게 링커 PCB를 샘플링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링커는 뭐가 많아요. 여기 보면 이게 조도 센서고요. 여기가 LED고 여기가 마이크 센서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약간 팔방으로 있는 게 IR 발신부예요. IR 발신이 이제 사방으로 퍼지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리고 위쪽에 전원 넣는 부분, 리셋 버튼, 여기가 온도 센서, 그리고 이게 그 와이파이 칩, ESP 칩이라는 칩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PCB도 샘플링 할 수준이 되고 이제 하드웨어 개발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7-2였나요? 그때부터 4개월 만에 이게 이제 목업이라는 단계예요. 혹시 목업이라는 단계는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제 3D 프린터 저희가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금형 들어가기 직전에 얘는 보면 되게 약간 3D 프린터보다 되게 좋아 보이지 도색을 안 해서 하는데 그 제품의 형태와 색상, 재질을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예요. 금형에 맡기기 전에 그거를 이제 링커를 목업을 한 모습 여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도색만 안 한 단계, 후가공을 안 한 단계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개발 이렇게 막 하면서 4개월 만에 목업을 마쳤는데 마치고 금형 T0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금형 T0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금형에서 T0, T1, T2, T3라는 뭐 T4, T5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용어를 좀 쓰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금형도 사실 아무리 잘 확인을 해도 한 번에 양산은 가능한 금형이 나오지는 않아요.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런 용어를 쓰거든요. T0가 금형 처음 금형 판 걸로 사출해 본 것들. 이것들이 이제 T0예요. 금형 처음 파서 금형을 처음 가공해서 거기서 나온 사출품들. 여기서 이제 T0를 또 테스트해서 확인하고 금형을 또 수정해서 T1이 나오고 또 T1도 문제가 있으면 T2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품들이 한 T3, T4까지는 다 가는 것 같아요. 스위처 M 같은 경우도 W 말고요. M도 T4까지 갔고요. 링커도 T3까지 갔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서 한 T3, T4까지는 다 일방적으로 가는 거고 뭐 그 중에 엎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고 금형업체분들이 왜냐면
수정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금형 T0로 링커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었는데 출시가 연기됐어요. 정말 아쉽게도 그 크라우드펀딩 끝나고 한 5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출시가 연기하기로 저희 결정을 했고, 그 원인은 사실 하드웨어는 아니었어요. 보시면 금형 나왔고 이렇게 PCB 다 샘플링 됐고 테스트만 남겨둔 상태였는데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좀 주로 원인이었어요. 보시면 링커가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나갔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펌웨어도 당연히 복잡하고 링커는 또 플랫폼이다 보니까 서버 역할도 굉장히 커서 서버도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원인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분야였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전략을 조금 더 고민했다면 링커는 좀 더 빨리 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아이폰 포기하고 안드로이드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조도 센서 포기하고 일단 먼저 스위처부터 제어하는 것부터 한다던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소프트웨어 저렇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무너졌다고 해서 하드웨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이제 저희 오늘 발표 주제에 맞는 얘기를 이제 또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저 스위처고 링커 보시면 굉장히 스위처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고광택이죠. 고광택이라는 거는 유광이 되게 티가 나는 제품이잖아요. 저게 사실 저희 링커 디자인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없으면 링커 디자인이 굉장히 죽는 거여서 저희는 저거를 꼭 지키려고 했거든요. 저거를 이제 고광택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하려면 금형이 제일 비싼 걸 써야 돼요. 금형도 결국에 쇠거든요. 쇠도 금형도 이제 어떤 쇠를 쓰느냐에 따라서 금형 강도도 달라지고 그 금형에서 나오는 사출 문품의 뭐 광이라던가 아니면 형태라던 것도 달라져요. 당연히 비싼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 광을 내기 위해서 금형 쓸 수 있는 그 쇠 중에 가장 비싼 스타박스라는 재질을 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광 제품들을 써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스크래치가 굉장히 잘 나고 지문, 먼지에 매우 취약해요. 이렇게 유광이면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이 이렇게 고화질 사진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이렇게 되게 빤딱거리잖아요. 이랬을 때 단점이 살짝 스쳐도 스크래치가 나고 막 자동차도 그렇다고 하죠. 검은색 차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세차해도 바로 기스나고. 이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비닐 커버로 저희는 좀 해결을 했어요. 그 저희가 이걸 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탑 부분, 유광 있는 부분을 탑 부분을 납품을 받으면 다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결한 게 이제 사출을 하자마자 바로 저런 비닐 포장을 해서 저희한테 인도될 때 혹은 고객한테 인도가 될 때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이렇게 비닐 커버링을 해서 해결을 했고 자재 입고 시에는 이렇게 발포지라고 하는 거에서 한 개씩 포장해서 납품을 받고 있어요. 저 발포지는 재활용을 하고 있고 왜냐면 저게 하나당 100원이 넘어가거든요. 저거는 다 이제 저희가 탑을 쓰고 나면 저 발포지는 다시 박스에 넣어서 사출업체에 갖다 주면 그 사출업체에서 저걸 재활용해서 저희한테 쓰고 있는 다시 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좀 어려운 게 그 탑 부분은 굉장히 강한 유광인데 그 반대쪽 밑부분은 바텀은 매우 심한 무광이에요. 아주 강한 부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금형에서 무광인 느낌을 내려고 하면 어떤 짓을 하냐면 금형을 이렇게 깎고 나서 쇠에다가 화학약품을 뿌려서 부식시켜요. 일부러 그 쇠를 부식시키면 굉장히 까끌까끌해지잖아요. 부식이 되면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물을 내려서 플라스틱 굳으면 까끌까끌 거칠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부식이라는 건데 최고 사양의 부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제일 센 걸 쓴 거죠. 탑은 제일 고광택이고 바텀은 아주 강한 부식을 했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포기할 수 없던 면이 이게 주는 미적 효과가 굉장했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를 했을 때 거기에 감동하는 고객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희 링커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딱 설치하고 자기가 딱 처음 패키지를 열어본 순간 그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품을 처음 사면 그것이 가격에 비례할 수 없다라고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관리가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서도 이거를 고집했고 고집했을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닐로 해결했고 뒷면 같은 경우도 이제 부식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거 지문은 안 남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면 스크래치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탑보다는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비닐 커버가 밑에까지 감싸는 걸로 해서 이것도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유광이나 지나친 유광이나 지나친 무광, 유광 같은 경우는 고광택, 무광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부식은 관리의 문제도 있으니까 다음에 뭐 제작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셔서 뭐 선택에 따라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이 칩, 지금 빨간색 표시된 이 칩이 와이파이 칩인데 저희가 온도 센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온도 센서는 그 방의 온도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방의 온도가 갑자기 막 40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좀 살펴보니까 얘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좀 불안정하면 열이 너무 나서 온도 센서가 이제 아무래도 얘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테스트 도중에. 이거는 또 불행하게도 저희가 앞에 금형 전에 테스트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금형을 수정했죠. 그래서 여기서 T0에서 이제 T1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금형을 수정을 해서 벤틸레이션이란 걸 확보했어요. 여기 이제 측면 쪽에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구멍을 양면 쪽에 뚫어서 그쪽이 이제 바람을 통하면서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한 3도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다소 해결을 했고요. 여기서 그 금형 T1, 뭐 T2, T0 이렇게 넘어가는 것 중에서 금형이 사실 가능해요. 금형을 어떻게 수정하냐면 금형도 결국에 쎈데 저쪽에 보니까 금형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실 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나무 뒤에 금형 샘플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저기 3D 프린터 저기 금형이 있는데 금형도 결국에 쎈데 얘를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 구멍이 필요해요. 이런 구멍을 뚫어야 되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멍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구멍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용접을 해버려요. 이런 형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부위에 금형에 용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그게 아니라 뚫리는 게 아니라 이제 튀어나오는 거다. 튀어나오는 거면 금형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금형을 더 파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CNC로 이렇게 밀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T1, T0 이렇게 해서 금형도 사실 수정이 가능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금형이라는 게 워낙에 비싸고 그리고 워낙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정을 최소화하는 게 낫죠. 그리고 저런 같은 이제 발열 이슈 때문에 저 구멍 뚫린 것 같은 경우는 큰 수정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좀 민감한 부분들, 금형에 대해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얇거나 좀 부식이 강하게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을 수정해야 되면 이거는 금형을 버리고 다시 파야 돼요. 그러면 또 비용, 시간이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형도 사실 수정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것도 봐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교훈 하나가 또 있었는데 금형을 이제 양산업체를 만나고 양산 미팅을 하다 보면 샘플 가지고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식 사양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식을 어느 정도로 해주겠다라는 게 부식칩이라고 해요. 부식칩. 그게 미용실 가면 염색하면 그 색깔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식 사양에 따라서 이렇게 쫙 샘플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 맡기는 입장에서 그 샘플을 보고 우리는 이 정도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링커 할 때 부식칩 샘플 본 건데 저 때는 스크래치가 안 났어요. 저 때는 사실 저희가 테스트 다 해봤는데 스크래치가 안 났었는데 양산을 하니까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샘플은 샘플이다. 샘플을 이대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샘플을 하고 양산품을 또 처음 봤을 때 T0, T0 꼭 면밀하게 테스트를 해서 끝까지 뭐 T3, T4까지 갈 때까지 수정을 꼭 해야 되고요. 링커 소식은 최근에 9월 달에 드디어 1차 개발 다시 완료해서
지금 똑같이 스위처 M처럼, W처럼 M도 하긴 했는데 30명 대상으로 지금 이 모습이 지금 고객분들 집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기로 이제 테스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다행히 하드웨어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설치 잘 되고 발열 이슈 없고 그리고 뭐 잘 안 움직이고 유광이긴 하지만 스크래치 이슈도 많이 말씀 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가 이제 기획했던 이런 요즘 트렌드죠. 인공지능 AI 스피커 카카오민이랑 네이버 클로바와는 이제 저희가 API 협약을 맺어서 이제 기존에는 스마트폰으로만 제어할 수 있었다면 얘네한테 뭐 클로바 불 꺼줘 하면 클로바가 링커랑 연결되고 링커가 스위처랑 연결돼서 불을 꺼주거나 그렇게 하는 일을 조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집안 조소 체크 우리 집에 지금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거 기능을 좀 추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가장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이고 체커 말씀드릴 텐데요. 체커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디자인이에요. 그 처음에 디자인부터 하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외형을 이렇게 잡아놨고 체크는 어떤 제품이냐면 왼쪽에 보시면 창문이에요. 아 저는 현관인데 현관에 저렇게 체커를 두 개를 붙여놓으면 이제 현관이 열렸을 때 이거를 열림, 닫힘, 알 수 있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체커가 지금 거의 후발주자일 정도로 저런 컨셉의 제품 되게 많거든요. 이쪽에도 있더라고요. 여기 실증 서비스 체험존에 보면 저기 문 개폐 감지기라고 또 있어요. 근데 저런 것들하고 차별점이 좀 드는 게 저희는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이 와요. 만약에 보안 모드인 상태에서 당연히 열고 닫힐 때마다 그게 오면 안 되겠죠. 자기가 지금은 침입이 되면 안 돼. 자기는 지금 집을 비웠어요. 고향에 내려갔는데 문이 열렸어. 그러면 체커에서 동시에 알람이 울려요. 그 알람은 이제 뭐 삐용삐용삐용 같은 그런 이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알람이 울린과 동시에 카카오톡,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에게 카카오톡에 조금 전 체커에 대해서 문 열림이 감지되었습니다 하고 알람이 가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준비 중인 게 그 관할 경찰서 분들이랑 연동을 해서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침입 모드에서 그 침입이 감지됐을 때 사용자가 원하면 경찰 출동까지 도와드리는 걸 저희가 지금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뭐 체커는 이런 제품이고 현재 지금 보면 프로토타입 개발 중이에요. 여기 보시면 또 3D 프린터죠. 또 3D 프린터죠. 저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것도 베타 테스트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저번 주부터 사실 진행하고 있고 지금 보면 한 15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엑셀로 관리하면서 체커를 뭐 어디 설치할 건지 설치 위치는 왜 그렇게 정했는지 아니면 체커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고 체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 번째 제품이잖아요. 벌써 이제 세 제품 제품인데 링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이제 와이파이 이슈도 있고 통신 그 스위처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어려웠던 점이 기구적인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물리적인 이슈. 이게 아무래도 힘을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기구 설계할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하중 받는 것도 많고 이게 잘못 밀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점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웠는데 체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센서 하나, 자석 하나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울 거라 예상했는데 역시 지금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그제 저녁에 제가 하다가 찍은 건데 제품별로 가지는 특성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체커도. 지금 고민은 약간 이건 이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을 좀 공유하는 건데 파팅과 후가공이에요. 이게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거를 저희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금형으로 어떻게 뺄까? 어떻게 양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바로 하게 돼요. 이거를 왜냐면 3D 프린트를 뽑으면 이대로 뽑을 수 있는데 금형에서 뽑는다 생각하면 또 다른 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파팅이라는 말은 요 제품을 금형에서 뽑는다고 치면 금형이 붕어빵도 틀리 보면 아래에서 위로 닫히잖아요. 금형도 그런 형태예요. 뭐 이렇게 닫히긴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닫혔을 때 그걸 이렇게 닫을지 이렇게 닫을지 보면 이렇게 닫으면 파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닫으면 중앙 라인이 여기다가 형성되겠죠. 대신에 이렇게 닫는다고 하면 중앙 라인이 이렇게 쓰겠죠. 그런 것들, 그런 고민이랑 그랬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그 아까 구배랑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구배라는 개념 아까
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기운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파팅을 놔두면 금형이 반이 여기서 잘리잖아요. 그러면 9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야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9배 들어가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네. 3도가 기운다고 했을 때 이쪽 여기서 얘가 이렇게 3도가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 외형을 봤을 때 3도가 기운 게 보여요. 3도가 기우었는데 그 기우는 게 기장이 길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 파팅이 여기가 생기는데 9배를 이쪽 요거 반만큼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네, 그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후가공은 어떤 고민이냐면 사실 디자인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그 체커 같은 경우는 특성상 현관이랑 창문에 설치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저희 베타 테스트 해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요 위쪽에 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지가 잘 안 쌓이게 하는 재질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금형 사출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 또 아마 도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서 좀 후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들 좀 지금 네, 알아보려고 고민하고 있고 세 번째 제품 지금 개발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가장 무서운 점은 또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때까지 스위처 W, M, 링커 이렇게 뭐 세 개밖에 안 해봤지만 내가 해본 재질, 내가 해본 색상, 내가 해본 크기, 내가 해본 후가공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익숙한 것에만 하려고 하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는 것만 활용해서 빨리 제품을 개발하는 건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저희 제품들을 바라주는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이제 심심한 제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래서 체커부터는 제가 좀 의연적으로 제품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그 생산 방식이나 뭐 아니면 아까 후가공 방식 색상들도 지금 시도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압출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사출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출이라는 게 그 붕어빵 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압출이라는 거는 가래떡이 쭉 나오고 자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샤오미 보조 배터리 아시죠?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되게 둥글게 약간 체커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압출로 나오는 형상이거든요. 압출로 하게 되면 장점이 되게 표면이 깔끔하죠. 표면이 깔끔하고 이게 파팅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형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찍지를 않으니까 그 중간에 나눠진 파팅 라인도 없고 표면이 굉장히 깔끔한 장점이 있어요. 그 압출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색 후가공 그리고 실리콘도 양산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네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제 그 스위처 W 이후의 얘기였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세 번째 바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고 판매까지 하고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비용 부분이잖아요. 회사가 유지되고 매출을 내고 거기서 이득을 보려면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들 말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조금 빨리 드릴게요. 하고 질의응답하면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 파츠인데요. 첫 번째는 금형에서 이제 원자재를 아끼는 방법, 그리고 부품 수급적인 면에서 원가 절감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자재 관리 면에서 원가 절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금형 같은 경우는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금형비랑 양산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디자인이더라도 일하는 금형을 어떻게 만들고 이한 금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금형비가 차이가 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팅을 얘는 이한은 이렇게 만들고 이한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금형 차이가 나요.
그런 방법에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금형 단계에서부터 양산성이 좋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까 W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배 고려하고 리브 고려하고 살빼기 고려하고 최소한 그 세 개만 해도 금형 가격을 굉장히 아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개발을 하다 보면 대체로 예쁜 디자인이랑 양산성이랑 고민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이제 이 제품을 이대로 나온다면 진짜 좋거든요. 저 디자인 시안대로 정말 빼고 싶어요. 정말 예쁘게 하고 싶은데 또 양산성을 고려하면 사실 그러기는 힘들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살빼기, 구배, 리브 이런 거 주고 이런 거 막 하려면 여기서 포기해야 될 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저희는 한 가지 방법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려고 해요. 그럴 때 뭐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고객, 그러기 힘들면 고객 입장에서 돌아가서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객이 원하는 건 뭘까? 개발자 입장 말고요. 그런 방향으로 맞추려고 하고 그게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거 선택하는 데 시간을 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고민한다고 막 질질 끄면 프로젝트가 너무 길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들 금형 사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정말 필요해요. 금형에서 만약에 돈을 아끼고 싶으시면 금형 사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금형 단계에 가서 이제 업체랑 미팅을 할 때 아니면 견적서를 낼 때도 그 속된 말로 그 눈탱이 안 맞는다 그러죠. 그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나쁜 업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제 아는 이제 동생도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2천만 원짜리 금형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기가 완전 돈을 먹고 도망간 게 아니라 제품을 완전 그러니까 금형을 만들긴 했죠. 근데 제품을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실태가 벌어져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뭐 그거 아니라도 주변에 되게 사고가 많아요. 금형 업체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기초적인 금형 사출에 대한 이해는 정말 필요하고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기구 설계 직접 안 하고 제품 설계를 안 하고 디자인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하는 데 몸을 담고 있다면 그리고 금형 프로젝트에 업무를 하시는 거라면 기초적인 금형 이해를 하시면 이제 프로젝트 할 때 그 업체가 사기를 치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 미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업체에서 생각하는 뭐 구배 3도랑 내가 생각하는 구배랑 또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을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많이 줄어서 이제 명확한 프로젝트가 돼서 그것도 이제 시간을 줄이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제가 아는 것도 사실 이게 다거든요. 파팅 라인, 구배, 재질, 후가공, 뭐 리브, 그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금형 재질, 그리고 실리콘이나 그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최적화되는 뭐 생산 방법, 그 정도만 알아도 적어도 이제 금형 업체한테 가서 견적서를 내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고 금형을 파는 그 시기 동안에 시기를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추천하는 법은 견학입니다. 견학. 직접 공장에 가는 거죠. 제가 다 다녀온 거 다 사진 찍은 건데요. 직접 가서 금형 어떻게 가공하고 CNC가 어떻게 그 쇠 자르고 그리고 그 금형에서 사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이라도 보면 거의 뭐 몇 천만 원 돈을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 번이라도 보면 내가 앞으로 이제 제품을 계속 개발할 거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이제 결국에 시간이랑 비용을 줄여주게 되는 것 같고요. 금형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죠. 이게 스위처 금형 아까 보여드린 건데 뭐 방전 저런 것도 모르면 뭐 업체에서 저희 방전에서 금형 만들겠습니다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알면 이거 방전 필요 없는 부분인데 왜 방전합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우리는 사실 방전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방전이 뭐냐면 금형이 쇠를 이렇게 CNC 이렇게 드릴이 깎아요. 근데 드릴도 사실 정확하게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0.1mm 단위의 그 오차는 어떻게 하냐면 전기로 쇠를 깎아요. 전기를 쇠에다가 줘서 그 전기가 쇠를 깎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스위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밀한 제품이 아니에요. 뭐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방전 들어가면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면 오버스펙이라고 하죠. 필요 없는 것들 투자해서 돈도 들어가고 방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서 시간도 더 들고.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비용이랑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네, 제품 출시 일정에 맞추는 가장 좋은 메리트가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될 제품도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 거고 아니면 뭐 해봤자 실리콘, 알루미늄 이런 걸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게 대부분 금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팅, 구배 그런 것들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거라서 조금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링커 금융 견적서예요. 실제로 저희가 한국에서 좀 유명한 금융 사출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미팅을 하고 받은 금융 견적서거든요. 여기 보시면 형상 위에 이 목차가 제가 말씀드렸고 다 있죠. 사이즈, 후가공, 재료, 금형 사양, 재질 이걸로 금형비랑 제품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형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혹은 금형 사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원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후가공은 뭐 할 거에 따라서 금형비랑 제품비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이 금액은 제가 공개는 대회비라서 해드릴 수 없어서 이제 그 블러 처리를 좀 했는데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신뢰도를 좀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부분 이것만 알아도 사실 거기서 견적 내고 거기서 업무하는 것도 다 그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금형에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기는 입장에서 그거를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네, 메리트가 당연히 있겠죠. 이제 금형 재질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탑은 지금 나크라는 건데 나크80이라는 그 쇠 재질이에요. 근데 나크, 그리고 러버는 뭐 S5C, 나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 탑은 나크에서 이 업체에서 안 했어요, 저희. 저희 일단 이 업체에서 안 했고 탑은 저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재질을 썼고 그리고 나크 밑에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서 KP4M 뭐 그런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의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사실 저희가 이 업체를 안 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저희를 조금 뜯어먹으려 하는 게 보였어요. 사실 이런 것들 나크가 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재질들이어서 또 미팅을 하고 좀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금형업체랑 미팅하시고 양산을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금형에서 원자재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고 이제는 부품 수급 네, 부분에서 원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제품의 부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스위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원가적인 것도 있고 부품 수급이 잘 돼야 돼요. 그 소프트웨어는 그냥 개발한 뒤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올려두면 이게 없어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구글이 망할 이유, 애플이 망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니까 근데 하드웨어는 배터리 업체가 망해요. 그러면 스위처 못 파는 거예요. 모터 업체 망해요. 스위처 못 파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제품들도 뭐 금형 업체가 망해요. 그럼 사출 못 해요. 그럴 수가 있겠죠. 저희가 쓰는 전략은 외통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품 수급을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 두 군데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급망을 여러 개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쪽이 뭐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피치 못한 사정으로 폐업을 한다고 해도 저희 비즈니스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폐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또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되면 또 비용 들어가고 또 그 업체에서 공급받았던 그 단가로 공급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또다시 협상을 해야 되고 또다시 뭔가 맞춰나가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특성상 저희가 가진 네트워크들도 사실 그렇게 큰 업체들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은 더 특히 그렇고요.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고 사실 중국에서 잠수 타면 저희가 할 방법이 없어요. 찾아가서 뭐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애들은 계약서도 사실 표면적으로만 작성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사실 한번 경험을 했어요. 계약서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잠수 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막 문의해보고 해봤는데 그거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중국이랑 만약에 계약을 하신 거나 하면 그거는
안심을 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위처 BOM이에요. BOM이라고 해서 이제 스위처에 들어가는 그 봄이라고 하죠. 그 제품 명단인데 이렇게 하드웨어는 많은 제품으로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요. 스위처만 해도 사출품 6개, 액추에이터 하나, 벨크로, PCB, 배터리, 와이어, 패키지 박스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와이어 하나라도 수급에 문제면 문제가 생기면 스위처 못 만들죠. 그러면 바로 저희 회사 자금에도 흐름에도 영향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모터 모듈이에요. 중간에 이제 스위치를 직접 밀어주는 그 액추에이터 모듈인데 램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를 총 세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다 중국이고요.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고 이거를 사실 한국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단가가 4배 차이나요. 딱 4배. 4배 차이가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중국에서 지금 공급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한국에 그 이런 걸 자동화 기계라고 하거든요. 소형 자동화 기계를 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있으면 저 구미 쪽에 조금 있고 거의 없고 영세한 업체 이제 기구 설계만 해준 데만 있고 있어봤자 이제 설계만 해주고 생산은 공장 가서 하세요라는 데가 그나마 조금 남아있었고 조금 이제 중국에 많이 밀리지 않았나 이런 모터나 기구 설계 그리고 어떤 자동화 기계에 있어서는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국에서 단가면이나 아니면 사실 실력도 중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공급받고 있는데 재작년 겨울 2월 달쯤에 이 업체들한테 저희가 네고를 좀 진행했어요. 그 새 업체에서 다가 공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중국에 가서 그 좀 깎아달라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이유는 이유가 있으니 깎아달라라고 했는데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기대 이상이었어요.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 군데는 업체는 떨어졌고요. 세 군데에서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떨어졌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 얼마나 할인을 받았냐면 A에서는 25% B에서는 20% 할인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얘기만 했어요. 우리 깎아달라. 근데 물론 뭐 근거는 있었죠. 근거는 가지고 가서 했는데 굉장한 이득이죠. 사실 저희 모터를 이거를 분기당 거의 만 개 단위로 저희가 그거를 수급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당 20%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원가 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드리고 싶냐면 공급망이 여러 개면 서로 경쟁시키기도 굉장히 좋아요. 서로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자기들이 미리 일단 다운시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고 조금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게 제가 그 중국에 가서 협상할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했거든요. 일어나지도 않고 거기서 이물 마시면서 했어요. 서로 이제 아무래도 저쪽에서도 방어를 하려고 하고 저희는 이제 원가 절감을 하려고 따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6시 반까지 점심도 안 먹고 거기서 저희 인원 2명, 저기 인원 3명에서 이제 설전을 벌이면서 네,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긴 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제가 사실 아까 그 슬라이드 쉐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중국 고향에 직접 찾아가서 제조 원가를 23% 낮춘 이야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슬라이드로 좀 따로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혹시 뭐 관심이 되시면 다음에 뭐 슬라이드 쉐어 올라오셔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준비 중이고 제가 지금 작성 중이에요. 저 사진이 제가 찾아간 공장, 실제 공장이고 되게 무섭게 생겼죠. 되게 무서워요. 저희 가면.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원가 절감할 때도 그리고 부품 수급 할 때도 한 군데 두지 않는 게 자기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자재 관리 부분이에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스위처 W, 스위처 M, 링커, 체커 벌써 제품이 4개거든요. W는 이제 관리 안 하긴 하는데 이렇게 제품 라인업이 많아지고 파는 제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부품도 다 엄청 많아져요.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파츠들이 이제 뭐 몇천 개, 몇만 개 단위가 되면 이게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옛날에 뭐 천 개, 뭐 2천 개 관리할 때랑 그럴 때가 또 다른 세계가 와서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로스율이 굉장히 높아요. 부품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요. 그게 누군가 문제를 훔쳐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부품이라는 걸 저장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로스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품을 가지고 있고 이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생산을 해서 전환할 수 있는 제품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긴 점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요. 그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자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뭐 1년 뒤에, 2년 뒤에, 혹은 짧게는 뭐 3달 뒤에, 분기별로. 근데 내가 가진 부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품, 이 제품을 팔아서 나올 수 있는 이득, 그거 예상이 안 되면 자금 흐름에 굉장히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 결국 이제 원가 절감에 또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요. 자금이 흐름에 파악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품은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시스템을 하나 도입했어요. 제품을 생산을 완료하면 자재의 재고, 그러니까 스위처에 들어가는 재고를 자동으로 가감하는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보여드리면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이제 생산하는 매니저가 저기에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스위처 1구, 2구가 있거든요. 그럼 1구 생산량을 입력하고 2구 생산량을 입력하고 오늘 불량 몇 개 발생했고 몇 개 폐기 처리했다 라고 입력을 딱딱 하면 이게 엑셀에 자동으로 몇 개 사용했는지가 가감이 돼요. 부품별로. 예를 들어서 스위처 1구를 하나 조립하면 뭐 메인 프레임 1개 사용, 배터리 1개 사용, PCB 1개 사용, 뭐 나사 몇 개 사용, 한 8개 사용 이렇게 되겠죠. 그 부품별로 개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엑셀에 이렇게 자동으로 필드가 이렇게 차게 돼요. 그리고 현재 실 재고, 지금 스위처 1구 재고, 2구 재고, 이제 패키지 박스, 그리고 램이 아까 그 말씀드린 모듈, 그리고 밑에 지금 잘랐는데 뭐 나사, 뭐 여러 가지 다 배터리 이런 것들의 실 재고량이 저희 메신저 슬랙이라는 메신저 혹시 아시나요? 그 직장에서 많이 쓰는 슬랙의 메신저에 저렇게 오후 7시랑 오전 10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드릴 말씀인데 이거 일단 신뢰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과연 실 재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양과 여기 시트,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되는 양이 같냐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3개월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입한 지 1년 거의 다 됐는데 다 그 사실 100%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실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신뢰도가 93% 뭐 그렇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재 발주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 담당자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1구 재고가 얼마고, 그리고 PCB가 회로가 몇 개 남았고, 뭐 램이 몇 개 남았고 하면 지금쯤 발주를 넣어야겠다 해서 발주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품 로스를 좀 관리하고 있고. 이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는 저희가 부품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모르니까 그런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부품별로 발주 시기를 되게 많이 놓쳐가지고 제품을 조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 메인 프레임 많아요. 근데 배터리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생산팀 놀아야 돼요. 그러면 생산팀 놀면 제품 없어서 배송이 좀 막 일주일 늦게 간 적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주 시기를 놓치고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거 도입하고 나서는 지금 발주 시기 놓쳐서 생산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품 관리도 되고, 자재가 지금 총 몇 개 남았고, 정확하게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뭔가 돈이 나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뭔가 계속 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거 세 달 전에 주문했는데 왜 이게 없지? 배터리 벌써 이렇게 다 달았나? 배터리 벌써 다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명확하게 잡아주니까 결국에 그게 이제 원가 절감을 총체적으로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살갗에 닿이도록 그 설명 드리려고 실제로 뭐 저희 내부 자료도 가져왔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 제품 사진들 가지고 많이 지금 2시간 반 동안 강의했는데 많이 졸리셨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받기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뭐 하드웨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버튼 모양 바뀌었어요. 버튼 모양이라던가 디자인이 사실 심미적으로 주는 차이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심미적인 디자인은 제 생각에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디자인이 심미적인 기능만 하지 않고 사용성에도 사실 영향을 주거든요. 디자인은 그런 쪽에서 바뀐 점이 일단은 그 버튼 누르는 거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W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서 그 부분만 눌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M에서는 전면 전체가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랙패드 아시죠? 노트북 트랙패드 보시면 어딜 눌러도 클릭이 되잖아요. 그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결정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네. 또 혹시 네. 아,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도 센서와 온도 센서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시스템을 피드백 루프 알고리즘이라고 지금 명명을 했는데 제어를 해요. IR로 제어를 하고 나서 그 피드백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 뒤에 센서로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키면 10분 뒤에 당연히 추워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체크하고 스위처를 키면 당연히 조도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체크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통신 결과가 저희가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제대로 연결이 돼서 명령이 잘 갔다 안 갔다가 되는데 IR은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피드백 루프를 사용해서 이제 신뢰도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커 맨 마지막에 체커. 네네네. 체커도 와이파이 기반이에요. 배터리는 지금까지 저전력 개발된 거는 750mAh로 4개월 가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1년 목표예요. 충전, 네, 충전 방식으로. 그 저전력 구현은 하드웨어적으로 하고 있어요. 충전이 안 될 때는 전력이 그냥 차단돼 있어요. 아예 0. 그러다가 자기가 액션을 할 때는 잠깐 깨어났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0은 사실 없고요. 거의 마이크로 암페어 수준으로 얘가 이제 그냥 굉장한 그냥 수면을 하고 있는 상태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어요. 네? 코인 배터리를 처음에 써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두께에서도 되게 이제 그 뭐냐 장점도 있고 구하기도 되게 쉽잖아요. 저희는 사실 코인 배터리를 쓰고 싶었는데 고객분들이 충전하는 걸 너무 익숙해하세요. 그러니까 코인 배터리도 결국에 교환하려면 열어서 이렇게 뭐 핀셋을 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현대인들이 되게 스마트폰에 되게 그게 돼 있거든요. 그 신숙화돼 있어서 이 충전하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뗐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 드린 것처럼 저전력에 굉장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충전하고 다시 달아놓고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네 연 단위로 충전하는 거 1년에 한 번씩만 조금 한 두세 시간 충전하면 되거든요. 충전해서 다시 달아놓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고 지금은 4개월까지 가는데 조금 더 저전력 연구를 해서 1년까지는 지금 하려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또 하고 있어요. 저희 커스터마이징 해서 원칩으로 가려고 이제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듈이 사실 첫 출시하기가 되게 유리하잖아요. 인증 부분도 그렇고 모듈은 아시다시피 다 인증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칩은 저희가 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고 아 물론 모듈도 인증을 받긴 해야 되는데 전자파 같이 막 이런 거 하긴 해야 되는데 모듈이 저희가 일단 처음에 도입하기 쉬워서 모듈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듈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해서 원칩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W는 사실 그 1700개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스위처 M 같은 경우는 판매량은 잘 모르겠고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고객 수가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위탁 판매 채널들이 있잖아요. 뭐 티몬, 쿠팡 이런 쪽은 이제 점점 닫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판매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한 달 무료 체험을 통해서 저희 제품들을 모두 이제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지금 전환기에 딱 있는 시점이에요. 네.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반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페이스북 광고,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뭐 구글 광고, 그리고 뭐 유튜브 광고, 뭐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광고들을 다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인스타 광고 이런 거 다 했고 거기서 유입이 굉장히 많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 들어가는 광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뭐 세 개 다 합치면 거의 몇백만 원 수준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맞나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해서 파는 제품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써보고 좋아서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달 무료 체험이라는 걸 도입했고 이 우리는 광고를 한다면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한 달 무료 체험을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에어비앤비 같은 직접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실험하고 있고요. 광고를 만약에 한다면 뭐 페이스북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스위처 사세요가 아니라 한 달 무료 체험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시도 중인 게 추천인 시스템이라고 이제 적립금 같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한 달 무료 체험을 신청할 때 나에게 추천해준 사람을 거기다 이제 입력하면 그 추천해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적립금 형태로 그렇게 하면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기가 주변에 추천. 근데 되게 독특해요. 왜냐면 다른 제품들은 너 이 마우스 써봐 하면 그 추천 받은 사람 이걸 사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 무료 체험 같은 경우는 써봐 해서 진짜 이걸 무료로 써볼 수 있어요. 그 추천 받은 사람이. 네.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지금 판매 전략을 지금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폐기할 건 폐기하고요. 그리고 안쪽 모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신제품이라고 그 개념을 지금 없애고 마치 무지가 무지 제품 보시면 흰색 무지 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레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진 있잖아요. 플라스틱 재료 다 재활용 레진 쓰거든요. 그리고 그 H&M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옷 브랜드도 반납 들어온 제품들을 다시 신제품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QC를 해서 이제 한 달 덜 사용하고 온 제품들은 다 그렇게 다시 QC를 하고 제품이랑 똑같은 QC를 거쳐서 다시 나가고 있어요. 기업이요? 기업 마케팅이랑 뭐 어떤 아 B2B요. 지금 B2B랑 B2G 이제 가버먼트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랑도 지금 하고 있고 B2B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아직 약한 거고 B2G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경찰서랑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처가 사실 제가 여기는 하드웨어 그쪽이라서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체커 같은 것도 그렇고요. 스위처도 사실 보안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이제 경찰서에서는 여성 안심 스위치라고 해서 그 집에 도둑들이 이제 방범에 취약한 집들이 뭐냐면 집에 불이 꺼져 있을 때 가장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스위처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그냥 원격 제어 바로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지만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불이 켜지고 정해진 시간에 불이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집이 비었지만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오후 한 3시에서 7시까지 불을 켜둘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명절에 갔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지금 경찰서랑 되게 많이 이미 프로젝트 진행한 것도 많고 지금 문의 온 것도 많고 그렇긴 해요. 체커도 이제 앞으로 만약에 개발되면 아마 그
경찰서 쪽에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스위처랑 묶어서. B2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딱히 뭐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실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실 문의가 많이 오긴 몇 번 오기는 했어요. 그 스위치가 보면 저희는 부착형 스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스위치 위에다가 부착형이에요. 근데 건설사 같은 쪽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설치 시공형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 2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네, 거절하게 됐죠. 그렇죠.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그래서 전부 다 사실 3, 4인 가구보다는 1, 2인 가구에 조금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3, 4인 가구 분들도 쓰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일단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저희 창업자들이 다 자취생이고 이제 1, 2인 가구이고 원룸이나 그런 데 거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TV에 광고하는 IoT 제품들, TV에 광고하는 좋다는 전자제품들 다 3, 4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조금 소외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우리를 위한 제품은 없지, 우리가 쓰기 좋은 제품은 없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명도 그렇고 다른 오토메이션 시스템들 다 이미 다 있었어요. 그게 사실 그 유비쿼터스라는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개념으로 계속 왔던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때 보면 저희 같은 이제 주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좀 논외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파고 싶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국에 이제 1, 2인 가구가 많아지는 거나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한국 인구 중에 30% 넘었다고 하죠. 얼마 전에. 1, 2인 가구가 30%를 넘었고 주거 형태도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도 작은 아파트로 그리고 빌라, 원룸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오피스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저희 판매량을 보게 되면 인구 통계학 해보면 한 60% 정도가 1, 2인 가구로 나오고요. 여성분들이 70몇 퍼센트 나오고 기대는 하고 있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저희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카페에 그냥 스위처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저희 팬심 가지신 분들이 좀 와서 얘기도 하고 아니면 기능 같은 것도 제안하고 아니면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말씀 그 해주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한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그 10명분들은 사실 베타 테스트 이런 거 신청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신청했냐 그러면 되게 고맙긴 해요. 사실 제품은 뭔지 모르는데 IO에서 만든다고 해서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모든 스위처 사용자들이 체커를 사용하겠다라고는 생각을 사실 안 하죠. 물론 이제 체커도 체커만큼의 특성을 가지는 기능들을 날카롭게 구현을 해야 스위처 사용하시는 분도 체커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사용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는 잘 모르고요. 아직 결산, 저희가 회계 쪽을 잘 몰라서 작년에는 10억 정도 찍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링컨은 5천만 원대 맞습니다. 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손익분기점은 못 넘었고요. 아직까지 이득을 보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고 금형에 들어가는 그 비용, 하드웨어 개발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5천만 원 사실 부족한 돈이에요. 링컨 개발하는데 5천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렇게 대답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대답해드리자면 사실은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마케팅적인 문제도 없진 않아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그 외부에서 집중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또 달성을 하게 되잖아요. 100% 달성을 하게 되면 외부로 많이 알려져요.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고 냈는데 이게 이제 뭐 5천만 원을 모집했는데 5천만 원 다 모였다. 뭐 이 정도의 구매력이 있다. 라고 이제 신뢰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측면에서도 사실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또 들어가 봤는데 와디즈랑 텀블벅 요새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목표 금액을 5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안 잡아요. 일부러 500만 원, 뭐 300만 원, 작게는 100만 원까지 그렇게 해놓고 일단 성공을 시키는 거죠. 저희는 딱 보면 스위쳐도 100%, 스위쳐도 100%, 링커도 100% 달성했잖아요. 근데 되게 어리석기보다는 조금 멍청한 짓이었고 요즘 어떻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냐면 그렇게 500만 원으로 낮춰버리고 이제 1000% 달성, 뭐 700% 달성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변질 아닌 변질이 좀 된 것 같아요. 장점이요. 아, 네네네.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 게 제가 사실 소프트웨어 베이스거든요. 학과도 이제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드웨어는 굉장히 느리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오는 물건이고 비싸고 크고 그렇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반해서 되게 빠르잖아요. 배포하기도 쉽고 개발도 뭐 물론 하드웨어보다 길 수도 있겠지만 작은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앱이나 웹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자 3명에서 실력 있는 개발자 3명에서 붙으면 두 달이면 다 만드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빠른데 하드웨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드웨어도 빨리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큐디어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빨리 생산하는 방법도 많이 고민을 해서 저희끼리 실행을 한 것도 같아요. 대답을 들으면 맞다라고 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생산할 때도 그 소프트웨어 방법론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하드웨어는 왜 빨리 못해? 라는 고민을 던지고 그 방법들을 찾아서 실행한 것 같아요. 그 도구들이 이제 뭐 3D 프린터고 뭐 제가 아까 소개했던 것들이고. 네. 아, 저희 팁스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그 주관하는 팁스 참여해서 이번 년에 끝났고요. 네. 거기서 지원을 한번 받았고 그리고 저희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또 받았어요.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 사실 스위처 W 성공하고 나서 3천만 원 성공하고 나서 이제 제품을 실제 배송하니까 이거 좀 그 투자자분들이 되게 놀라워하셨어요. 저희 팀을 보고 아니 하드웨어를 이렇게 빨리 만든다고? 그 빨리 만드는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때 투자를 또 받고요. 언제 또 투자를 한 번 더 받았냐면 아까 스위처 M 만들었을 때 4개월 걸렸다고 했잖아요. 얘네 그렇게 7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4개월 만에 또 만들었네. 그러니까 또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호기심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실행력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저도 뭐 투자 관련 미팅이나 뭐 이렇게 네트워크 자리 가보면 하드웨어 팀은 거의 없어요. 네. 투자를 잘 안 하시려고 하죠. 왜냐면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사실 소프트웨어 팀은 들어갈 돈이 인건비가 제일 크잖아요. 자재비가 뭐 들 게 뭐가 있어요. 뭐 노트북 뭐 한 번 주면 끝이고, 전기, 아니 그거 아니면 뭐 임대료 그런 게 가장 큰데, 하드웨어는 부품 사야 되고, 금형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 해야 되고, 굉장히 많아서 투자 입장에서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빨리 만드는 걸 보여줄 때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힙스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7억인가? 7억 정도? 그게 이제 힙스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정부 출연금 얼마? 민간 출연금 얼마? 그렇게 해서 총해서 7억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진짜 하드웨어는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아까 3D 프린터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초기 비용이 굉장히 커서 양산을 하려면 크라우드 펀딩이나 아니면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들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소개 안 했는데 사실 금형도 싸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 1700개 만들었을 때 금형 아까 재질이 나크 이런 거 썼다고 했잖아요. 저런 것들은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QDM이라는 또 개념이 또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QDM이라는 금형이 있어요. 퀵 머시기 몰드인데 QDM 금형을 쓰면 한 2000개, 3000개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빨리 하고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금형이 일반적으로 금형은 이거 이제 설계 끝났고 금형 가공 시작해서 T0까지 45일 걸려요. 이건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QDM은 2주 만에 나와요. 왜냐면 그 QDM은 금형 재질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 그 나크80이나 그런 스틸보다 재질이 되게 무르거든요. 알루미늄이. 그래서 가공성도 좋고 가격도 싼데 대신에 단점은 몇만 개는 못 찍어요. 그게 금형이 몇천 개 이상 찍고 나면 아무래도 무르다 보니까 금형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스타트업이 딱 쓰기 좋은 금형이 QDM. 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어요. QDM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없어요. 이제 그 지금 저희가 한다고 해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저희는 금형은 아직까지는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커요. 금형은 제가 보였다시피 수정이 엄청 잦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하려면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누가 가지 않는 이상 사실 가서 얘기해도 잘 커뮤니케이션 잘 안 돼요. 저희가 모터 모듈 한다고 중국에 출장을 제가 한 세네 번 갔다 왔는데 잘 안 돼요. 얘기가 잘 안 돼요. 아, 네, 베트남 많이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네. 그게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더라고. 지금 뭐 심천, 하드웨어 하면 심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베트남 쪽으로 옮긴다고 막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받는 건 그 모터랑 뭐 막 벨크로 그런 것들 거의 중국에서 받고 있고 그 큰 금형 사출만 이제 국내에서 지금 하고 많이 금형 업체가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 많이 어렵.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퇴사하셨고 제가 지금 사실 기구 설계를 하진 않고 제가 이제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외주 업체들을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바치면 또 안 되고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안 만들어서 이거 금형해 주세요. 그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면 궁금한 점 혹시 더 있으시면 마치고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